셰프님 같이. 아, 네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전후면 카메라 켜야 되냐? 잠시만. 여러분들 근데 나 같아도 봉준이 우리 동네 오면은 이렇게 보러 올 거야. 역시 최군님 물결표. 고맙습니다. 반말을 하네. 아까 그 동박이. 됐어. 감전동까지 꼭 가 이러는데. 하긴 근데 너 팬들은 너가 친동생 같고 그러겠다. 맞지? 와, 근데 저분들 참 대단하신 분이네. 이거 아니. 유동인구 유동 한 1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저기서 나레이터 모델이라고 계신데. 야, 다 틈새 시장이지. 아, 그런가? 그럼 오고 가는 사람. 아니, 그리고 난 아까 전에 좀 깜짝 놀란 게. 너 이름 뭐 하니까 바로 얘기하려 하더라고. 아는 분인 줄 알았어. 몰라. 권은솔 씨라던데. 야, 근데 오늘 날 너무 좋다, 준아. 야, 그래도 전개 감사합니다, 형님. 야, 그래도 좀 반응 좋으니까 이제서야 좀 웃음꽃이 좀 폈네. 야, 아까는 진짜 다리 떨면서 밥을 쳐먹는 건지, 아유, 침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다리를 그렇게 떨어섰더만. 아, 그래도 좀 반응 좋으니까 이제서야. 네가 이제 부담감을 좀 줘야지. 어디로 가지? 몇 명 있는 거야? 너 아니 가면서 보는 재미가 있겠어 이거? 이 끝날 그냥, 때까지 그냥 3시간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NPC 맹키로 뭐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이야, 잘했네. 역시 뭐 이벤트가 역시. 과하지 않게 야. 적정히 치고 빠지는. 좋네. 근데 왼쪽이야 직진이야? 저 직진. 뭐 그런 거지 중간 중간마다. 야 동네 이름이 오봉리네. 아포리도. 근데 이거 하면서 동네는 많이 보겠다, 너. 특이한 이름. 너 아까 솔방도 있었잖아. 아, 여기로 가야 돼. 차 조심하세요. 차. 아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급품은 못 봤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 찍으세요, 사진. 네. 아, 저도 아세요? 네. 네. 아, 저 13년 봤어요. 저요? 저 13년 보셨어요? 그럼 제 팬인가요? 네. 오, 최은영 팬이시네. 보급품 주세요. 야, 제 팬권 받아야 돼. 야, 그거 다 받다가 나중에 진짜 두 개만 받아. 사진 찍을까요? 네네. 아, 잠시만요. 진짜 제 팬이에요? 네. 와, 지금 되게 떨려. 이거 손을 너무 떠시네. 아니 그럼 가짜 팬이겠냐? 아니, 괜히 나 민망할까봐. 아니야? 아니야. 네. 하나, 둘, 셋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는 시간 되시면 콘서트 한번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딴 게 아니고 세간에네. 아니 이게 딴 게 아니고 사진 찍다가 혹시 그 위험할까봐 빨리 찍게 되네. 오, 잘생기셨어. 세간에 아니냐고. 저분은 아니야. 맞아? 아, 나 진짜 이제서야 말하지만 나 진짜 속은 건 하나 있어. 뭐? 나 밤매는 분 진짜 속았어. 밤매는 사람 체감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너 아까 식당에서도 또 그 옆 테이블 체감인 줄 알았잖아. 아, 또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 또 금세 또 금방 가. 그렇지. 와. 1km다 한 명씩 있는 거지. 아니, 저기 그 뭐야. 얼굴 화면에는 안 보여지는데 계속 초웃거리는 거 진짜 꼴보기 싫네. 드디어 이제 웃네. 아, 마음이 좀 나아졌다 그래도. 네가 잘 받아줘서. 아니, 근데 네가 그럴까봐. 나는 네 그 봉주사가 너무 무섭거든. 뭔지 알죠? 여러분들 딱 준비했는데. 아, 형 재미없어. 꺼져, 빨리. 야, 니네 뭐 방송 보고 있는 애들, 대기하고 있는 애들 빨리 가. 와 이러면 아, 좆됐다 씨발 우창났다.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너, 왜 그러는 거야? 뭐 이상한 프레임을 씌운 거 있어? 옛날에 무엔터 할 때 여러분들 제가 아이디어 갖다 내면 진짜 벌레 보듯이 그 알죠 여러분들? 미생에서 부장님이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겠어? 심지어 빙첸한테 1차 합격하고 야 첸아 이거 어떨까? 글쎄 이 정도면 봉준이 형이 그래 이게 무슨 형이? 내가 근데 그 시절이 난 그립다. 나는 진짜 찐으로
니네 감전동 시절에 내가 너랑 조금 그래도 알았다면 추억을 공유했으면 어땠을까. 감전동 때는 이거보다 더 했어. 그러니까 더 재밌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뭔가 기억 남는 거 있잖아. 감전동 때가 진짜 생 야생이었지. 좀 옆으로 가. 처음 가자. 아니 형 그거 말했어? 마? 시청자들한테? 마? 개그맨 어떻게 됐는지 그 썰 말했어? 개그맨? 개그맨 어떻게 됐는지 나 그게 궁금해. 시험? 아니 개그맨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그런 그게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내가 완전 시골에서 자랐거든. 믿기 힘들겠지만 집에 KBS 1TV밖에 안 나왔어. 와, 어이구. 아, 뭐야. 야, 씨, 옵티모스. 오, 나는 빵하길래, 오. 아니, 뭐야, 적재한 봉빠기는 뭐야, 또. 와, 아, 뭐야. 오, 예, 예. 감사합니다. 야, 뭐, 월드스타야, 우리, 뭐야. 아니, 이거 트루먼쇼 아니야? 아니, 온 세상이. 어? 아니, 여러분들. 아니, 덤프킬. 아, 너, 와, 깜짝이야. 아, 근데 왜냐면 저분은 너를 보려고 온 게 아니잖아. 그냥 지금 일을 하러 가시는 거잖아. 그니까. 근데 뭔가 너도 뿌듯하겠다, 씨. 트루먼쇼 같아, 트루먼쇼. 아, 온 진짜로. 세상이? 트루먼쇼, 트루먼쇼. 나 그 어렸을 때. 뭐야, 체감이 아니야? 아니야. 어렸을 때, 집에 이제 KBS밖에 안 나오니까. 네, 혹시 조상님 운덕이 좀 많으시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예. 아, 못 들어보셨어요? 아, 예, 예. 아,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예. 조상님 운덕이 되게 많으신데. 아, 예. 그게 지금 본인이 가로막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어떻게 풀어줄 것 같아요? 혹시 네. 음료 한 잔만 더 풀어주실까요? 아 제가 음료.. 아 확보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아니 확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예. 3시간만 걸어가면 롯데리아 나오는데 혹시 예. 거기서 음료 한 잔만 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예 예, 알겠어요. 제가 음료수 한 잔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저 음료수 한 잔 아, 예. 예, 예. 죄송한데 지금 여기서 그 이렇게 포교 활동 하시는 거예요? 아 하다가 여기서 버림받아서 차 타고 가다가 아~ 예, 가는 음료 음료 하나 드세요. 아 이거 혹시 먹던 거 아니에요? 아니 먹던 거 아니에요. 먹던 거 아니에요. 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니 근데 산 속에서 오셨다고 하기에는 너무 네일 아트가 너무 정갈하게 돼 있으신데. 아 이건 저희 조상님. 아 조상님. 조상님을 여기다가 이렇게 곰돌이 닮으셔가지고. 아 그리신 거구나. 네. 아 그래도 이게 여기도 이렇게 다 하셨는데 조상님이 이게 그 조상님이 별 같으셔서 아, 하늘에서 저를 기운으로 이렇게 우주의 기운. 아 드세요 드세요. 예. 근데 이거 먹던 예. 거 아니에요? 아, 먹던 거 아니에요, 먹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줘요, 그러면. 안 먹을 건데. 아, 줘요? 제가 예. 아니, 먹겠습니다. 아, 아니, 됐어요. 아니, 제가 좀 목이 많이 말라가지고. 예, 예. 아니, 잠시만. 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시는 거냐니까요? 저 가보겠습니다. 아, 예, 예. 이거 들고 가세요. 예, 이거 들고 가시고. 쌤을 들고 오세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아시겠죠? 가세요! 아니, 야, 이런 데서도 포교 활동을 하시네. 쟤 바비진이야? 몰라, 나도. 쟤 바비진이야? 어, 자꾸 왜 일반인을 나한테 뭐 물어봐. 아니, 근데 쟤 진짜 저렇게 하고 가네? 뭐야? 재민호 기읍 기읍. 그 왜 쟤 진짜 저렇게 하고 가? 쟤 뭐야? 어? 나 귀신 아니야? 너 뭐냐고? 근데 나 웃긴 게 뭔지 알아?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 쟤 저러고 간다니까? 와. 저분 그분 닮았다. 너네 그 흉가 특집 할 때 귀신 닮았다. 왼쪽으로 왼쪽. 아니 진짜 그냥 가는데 키읔 키읔. 어 여기 길 조심해야 돼. 여기 말 좀만 여러분들 조금 할게요. 공사 중이라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것 같아. 제 개그맨 된 이야기는 여기 구간을 지나서 하겠습니다. 5초 대기. 어, 이거 위험하다. 여기 좀 위험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넘어갈까? 위험한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제 공주님을 찍었는데. 아 저랑. 네.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로 걸어도 되나? 아니야, 여기로 가야 돼. 이게 그래? 원래. 그럼. 맞은편으로. 아, 그렇지. 맞아. 와, 근데 여기 공사 중이라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 KBS 1TV밖에 안 나오는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가족들이 많이 좀 가난해가지고 아버지도 선거에서 낙선하시고 지방선거에서 어머님은 저 낳고도 공사판에서 막 벽돌 나르고 막 식당 그 일할 정도로 집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워주셔가지고 어렸을 때 좀 관종이었지. 이제 TV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시골이다 보니까 사람을 좀 그리워해서 사람들만 보면은 막 성대모사를 그때부터 했어. 몇 살 때부터? 그때가 이제 KBS 99년도 개그 콘서트 처음 나왔을 때가 봉숭악당?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보면서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는 게. 그래서 그때 내가 중학교 때쯤에 명함을 팠어. 어? 명함을. 어디서? 그게 진짜 명함 가게에서. 그거 뭐라고 썼냐면 그 명함에 KBS 22기 개그맨 지망생이라고 썼어. 왜냐면 개그맨을 1년에 한 번씩 뽑으니까 내가 20살이 되던 해가 KBS 22기인 일이야. 그러니까 20살이 개그맨이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500장을 인쇄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으면서 기부미또 초콜릿 이렇게 하면서 성대모사하고 그걸 줬어. 거기 밑에 뭘 써놨냐면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KBS를 찾아오면 내가 개콘 티켓을 주겠다. 다 어른들이 비웃음하지.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팝이 걸고, 팝이 걸고. 그래? 내 친구들 다 알아. 왜냐면 어렸을 때 그 자신 있어.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시골 사니까 방학이면 서울에 올라왔어. 대학로에 가서 우선 개그맨들하고 친해져야겠는 거야. 친해질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대학로에 가면은 개그 지망생들이 공연을 한단 말이야. 아... 왜냐면 지망생들하고 친해질 수 있겠던 거지. 그치, 그치. 기존에 유명한 사람은 못 친해지니까. 그래서 주말이면 하루에 7회 공연이거든. 오후 1시부터 막 밤 몇 시까지 그걸 다 끊었어. 같은 자리에서 계속 봤어.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신기하잖아. 그치. 먼저 말을 걸어. 그래서 그때 알게 됐던 인연들이 뭐 지금 뭐 박영진. 그때 뭐 얘기는 안 나눴지만 뭐 박성광. 이런 뭐 김원효. 이런 형들은 그때부터 봤던 거고. 뭐 그 형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미성년자지만 난 개그맨이 될 사람이라는 거를 계속 그냥 듣든 안 듣든 계속 얘기했어. 왜냐면 내가 인터넷에 썰을 찾아보니까 조금 아는 얼굴을 좀 더 웃어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개그맨 시험 볼 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개그맨에서 뭐야? 달고나가 요즘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하시나 본데? 달고나예요? 달고나를 하시네? 잠깐만요. 오징어 게임이 핫해가지고 또. 잠시만요. 달고나를 하시는구나. 근데 죄송한데 여기서 이렇게 불법으로 달고나 하시면 안 되거든요. 좀 죄송한데 좀 철수 좀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야 죄송한데 여기서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내 고향. 네. 아니에요. 당신 고향 아니시고. 내 고향 법은 또 따로 있는. 따로 있어요? 때문에 아 진짜로? 여기는 여기. 하나만 주세요. 여기 알겠으니까 알았어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별로 하나 먹어. 뭐야 진짜 구운 거네? 진짜 구운 건데? 어? 아 이거 그러면은 이거 제가 이거 만약에 이거 제대로 하면은 뭐 하나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네? 야 앉아가지고 제대로 성공하면 내가 하나 더 주지. 아 진짜로? 알았어. 이거를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장사하신 거예요? 장사한 지 지금 벌써 한 40년이 넘었지.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나이가 어려 보이시는데. 아니야. 고마워. 그래요? 야 너 이름 뭐야? 왜 어르신한테? 아니. 야 너 이름 뭐야? 나 지금 마곡이요. 내 이름 마곡이요. 아니 네 이름 뭐냐고. 내 이름 마곡이요. 아니 마곡이 아니라. 내 이름 마곡이. 이름 뭐냐고 너. 뭐라니? 내 나이가 지금 장사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지금. 죄송한데 어디 사투리예요? 죄송한데. 역시 최난의 준비 엄청 많이 했네 국국군. 죄송한데 여기 경상도예요. 예?
경상도인 거 아세요? 엄마! 좀 예? 친하! 언니 달고나 좀 친하! 알겠어요, 잠깐만. 야무지게 치고 있나? 네. 나 얼마네? 아, 어! 손이 미끄러졌네. 아니야, 나 잘하고 있는데? 오, 뭐야. 잘하네. 달고나를 또 이렇게. 아, 여기서 몇 분 동안 대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장사 핀 지는 지금 한 2시간 됐나? 손님이 잘 안 왔는데 그래도 총각들 와줘가지고 고맙구만. 어? 어, 뭐야? 어, 너 잘하는데? 되겠다. 어? 어? 널. 오! 내가 서비스를 하나 더 만들어. 무슨 아니, 모양 좋아하나? 아, 이모님 됐고, 물 좀 주세요. 이모님. 아니, 식용유 말고 물 좀 주세요, 이모님. 예? 아니, 달고나 집에서 물을 찾는 경우는 이게 또 무슨 경우? 아니, 이모님 물 좀 달라니까. 아니, 근데 이모님. 아, 근데 진짜 대단하다, 진짜로. 자리, 여기서 자리, 이렇게. 자리, 고생이 많네. 진짜 당신이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이 진짜. 많네. 아니지. 진짜 언제 올 줄 알고, 진짜. 와, 언제 올 줄 알고, 이걸. 고생이 많네. 야, 여기서. 당신 전 해야지, 당신 전 진짜. 하나 더 잡아. 근데 되게 예뻐 보이시는데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꺼, 이제. 아, 나 달고나. 아, 탄다. 꺼. 아이고. 아, 이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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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에요, 몇 살? 저. 마흔. 마흔하고도 서른. 마흔하고도 서른. 서른. 왜냐면, 40년 동안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마흔하고도 서른. 아, 맞아로? 네. 아, 맞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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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좀 달라니까, 지금. 아, 어? 아니, 물을. 아니, 물, 여기, 이거, 포카리. 포카리. 아, 이거라도 먹어. 공주한테 우리 가야 돼. 아, 가야 돼. 가야 돼. 힘내시게나. 아유, 늙은 조각들이 걸어다니다. 죄송한데, 동안이가, 근데 죄송한데 우리가 뭐 하는 줄 알고 힘내요. 걸어다니겠지 뭐.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뭐 계속 걸어다니겠지. 잘 걸어다니고. 아, 우리 뭐 하는지 아시네 그래도. 아니 근데 이거 돈 얼마에 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에 하나에 5만원. 5만원이요? 5만원. 아이고. 왜냐면은 오오오오. 예. 분장 갈게요. 어머니 계세요. 아. 잘 먹고. 예. 많이 파세요. 이거 이거. 잘 가. 나도 곧 장사 접어. 예. 홍준아, 왼쪽으로 걸어야지. 아. 여기. 저 차 타. 그래. 아, 이모님 나 모자. 모자. 벌써부터 깜빡깜빡해서 어쩐겨. 근데 이거 뭐 유동인구가 없는 것 같은데 장사를 해요? 이렇게 하나씩 와가지고 5만원씩 팔아주면 호구잡이 야무지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개그맨 시험을 그렇게 봐야겠다 싶어서 시험을 딱 봤는데 제가 처음 개그맨 시험 보던 해가 보던 해가 이제 뒷정리 존나 쓸쓸하게 하고 있는데? 너 불쌍한데? 저 괜찮아? 아이 어? 몰라 누군지도. 개그맨 시험 보던 해가 아까 말한 대로 22기 때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때 KBS 22기가 누구냐? 박성광, 박영진, 김원효, 김준현, 장도연, 허경환. 와 이런 분들하고 너무 빡센데? 같은 연도가 된 거지. 근데 웃긴 게 나는 MBC 코미디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20살이 되던 해 갑자기 MBC 개그야가 빵 뜬 거야. 아 근데 이제 사모님 김기사 운전해 그다음에 이런 쓰레기 죄민수 이런 거. 그래서 KBS 시험 보기 전에 SBS 먼저 있었고 MBC가 있었고 그 다음이 KBS였어. 그래서 아 그러면 SBS 1월이고 MBC 2월이고 KBS 3월 시험이니까 워밍업 삼아서 SBS, MBC를 먼저 보자. 시험을 봤지. SBS 때 시험을 봤는데 같이 본 애가 지금 그 골대녀의 김승혜. 걔는 내 그 고등학교 동창이야. 근데 나 SBS 떨어졌어. 왜 MBC를 갔지. MBC인데 내가 머리를 쓴 거야. 뭐라고? SBS에 혼자 시험을 봤는데 시간을 많이 안 주는 거야. 근데 좀 예쁘장한 여자애들은
시간을 많이 줘. 아, 그러니까 왜냐면 다 못생긴 막 애들이니까 그중에 이쁘면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20살 중에 제일 이쁜 애를 섭외를 했지. 내가 개그할 때 옆에 서 있기만 해라. 그럼 와, 알았다. 걔 시집 갔는데 섭외를 했어? 섭외를 했지. 그래서 누군데 그 사람이? 걔는 이제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성은채라고 지금 중국 재벌이랑 결혼했어. 아, 그래? 결혼식도 한 4번 했나? 어쨌든 시험 보러 갔는데 개그맨 지망생들만 있는데 얘가 이쁘잖아. 그러니까 우선 심사위원들이 다 쳐다봐. 집중이 됐다 이거지. 그치. 거기서 나는 성대모사를 했어. 뭐라고? 그거 내 거, 내가 준비한 거. 뭐 했는데? 설경구 이런 거. 해봐, 해봐. 해줘. 뭔데? 죽여도 좋고! 뭐 이거 너무 옛날 거. 살려도 좋습니다! 북으로만 보내주십시오! 막 이런 거 했지. 반응 어땠어? 반응? 반응은 내 거 보지도 않아. 아. 여자 이쁘니까 여자만 본 거야. 근데 뽑았는데 이걸 웬걸? 그 여자애는 붙었네? 어? 그 여자애가 붙었어, 개그맨 시험에. 누가? 그 같이 본 미녀가 어. 나 붙었다, 네 전화 안 넣어 이러는 거야. 어. 나 전화 안 왔는데? 어. 하, 떨어졌구나. 어. 근데 나중에 그 여자애한테 다시 연락이 간 거래. 어. 최군 씨도 데려오라고. 아~ 한번 보겠다고. 어. 그때 나도 붙은 거를 확인했었지. 아. 그러고 이제 KBS 시험 안 봤지. 왜냐면 어. MBC가 붙었는데. 그치. KBS 시험 봤다 떨어지면 완전 황이니까. 어. 별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MBC 시험 봤는데 한 번에 붙은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때는 좀 잘생긴 용도로 붙었어. 맞아? 원래 개그맨들은 그 용도가 필요하거든. 좀 멀끔하네. 아, 그치. 그래서 그때 개그 제일 잘했던 형이 황재성. 지금의 여러분들 아시죠? 개그맨 황재성. 그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이 김경진. 이런 분들이 있죠. 어이, 근데 형은 그래도 한 번에 바로 붙었네. 난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많이 했어. 어렸을 때, 그리고 나는 중고등학교 때 돈 받고 공연도 다녔어. 개그 팀을 만들어서. 아니, 그래가지고 한 번에 붙었는데 딱 이제 출근이라고 해야 되나? 가지, 출근하지. 이제 희극인실로 출근할 거 아니야. 하지. 딱 출근했는데 딱 누가 보이던데? 딱 뭐 했는데? 나는 우선 코미디언실도 안 보였고 MBC를 출근하는데 우리 출근하는 시간에 딱 동시간대 누가 출근하느냐? MBC 여자 아나운서. 와, 미쳐버리겠는 거야. 너무 이쁘잖아. 기상캐스터 이런 분들하고 매일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기실을 쓰는데 그때 당시 신인 개그맨들이 쓰던 대기실을 음악 중심이면 신인 그 가수들도 대기실이 없으니까 같이 썼어. 그때 같이 대기한 사람이 누구냐? 소녀시대. 에이, 몇 년도인데? 07년. 07년. 아, 07이면 소녀시대. 다만세. 맞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걸그룹 13명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내 딴에는 아이 자식들 성공하려고 고생들이 많다 이 느낌이었는데 엄청 잘 됐지. 9명인가요? 네, 9명.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오른쪽 잠만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아, 슈퍼주니어가 13명. 그래가지고 딱 출근했는데 그러면은 코미디언실은 언제 들어갔어? 그거 바로 들어가죠. 아, 근데 처음에는 수습기간이라 그래서 6개월 동안 못 들어가. 코미디언실을. 아, 그래? 왜? 그냥 출근만 해놓고 식당도 못 쓰고 그냥 복도 같은데 멍청이처럼 가만히 있어. 그거 뭐예요 그러면? 인성교육. 어? 선배들한테 인사도 하면 안 돼. 어? 그러니까 약간 바보 같지. 어. 그냥 출근을 했는데 몇 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시켜. 맞아? 응. 그러면서 나갈 사람 미리 나가. 약간 내가 봤을 때 그 인성 테스트 같아. 그게 뭐가 인성 테스트? 인성을 뭐가 볼 게 있는데? 모르겠어. 그냥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에 처음에 한 거 바로 염색 머리 자르고 남자는 무조건 청바지에 흰 티, 여자도 청바지에 흰 티, 핸드폰 여의도에서 보면 안 되고 3층에서 물 마시면 안 되고 배달 시켜 먹으면 안 되고. 아, 똥궁기가 있었네. 개대박이었지. 그 다음에 이제 신입생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됐다 싶을 때 회식을 가죠. 신입생 환영회. 거짓말 안 하고 삼겹살 집에 갔는데 삼겹살이 꺼지기 직전에 소주를 1인당 4병을 마셔. 아이고야. 그냥 글라스에다 따려. 그냥 니네는 술 먹고 뒤져라 이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 뭐를 하냐? 집합을 해. 그러니까 정확히 뭐냐면 신입생 환영회인데 집합을 하기 위한 명분쇼인 거야. 술 먹고 실수를 하게 무조건 만들어. 그게 있었지.
진짜 연병을 한다, 연병. 어,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지금은 면제지만 그때는 미필이었잖아요. 미필이나 면제나. 어. 근데 형들이 정확히 그랬어. 군대가 나. 아. 군대는 잠이라도 재우지. 진짜 완전 똥공기가 심했나 보네. 어, 심하긴 했지. 근데 우리는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뭐 그것도 아니야. 아니 그래가지고 데뷔를 어떻게 했는데? 데뷔? 코너로 했지 뭐 어떻게. 무슨 코너였는데? 내가 했던 코너는 이제 안 유명한 코너인데 얼토당토라고. 어. 개그맨 황재성이랑. 어. 나랑. 어. 홍성진이라고 지금은 코미디 빅리그 작가인데. 어. 그 형이랑 셋이 한 거야. 뭔데? 그러니까. 어. 처음에 나와서. 어. 야 뭐 그런지 뭐이자. 아, 뭐 그런 거 있잖아. 야, 소주 한 잔 어떠냐? 소주 한 잔. 어? 아. 소주 좋지? 뭐 이따 먹을까? 아. 소주는 역시 아이스크림이지. 아, 형 무슨 소주인데 아이스크림 먹어. 아. 아니, 소주는 아이스크림이지? 이러면 내가 진짜 뒤에서 소주에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싫어, 그게 뭐야? 망했지. 다 편집당했어? 아니, 방송은 다 나갔어. 아, 그래? 어. 개그야에서? 어. 신인인가라고. 유치한 거 많았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짠 거는 이 시각 교통상황이라고. 어. 내가 짠 거야. 나만 나와. 어. 나만 나오고 싶어서 어떻게 짰냐면. 내가 교통통신원이야. 어. 그래가지고 자, 이 시각 교통상황의 최군입니다. 자, 전국에 있는 교통특파원들에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청도에 나가 있는 김두영 특파원. 이러면 한 5초 뒤에 예 이래. 네, 지금 충청도 교통상황은 어떠시죠? 그냥 뭐 그렇죠 뭐. 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어제 그냥 두식이었나? 경운기를 끌고 가다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아, 알지. 어, 지역별로. 어. 어, 경상도 뭐 옛날에 그 약간 사투리 개그. 그런 거 했었죠. 에. 아니 나는. 에. 충청도 얘기 나오니까. 아, 난 최양락 형님 썰들이 너무 맛있더라고. 어. 족발 맞은 썰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어. 깐죽거림의 끝판왕이지.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형은 어. 그렇게 하다가 어. 고성엔터테인먼트로 어떻게 들어간 거야? 고성엔터테인먼트는 아프리카를 하다가 어. 이제 나도 TV를 나가고 싶은데 기회가 없잖아. MBC에서 손바닥 TV라고 알아. 인터넷 방송을 만들었었어. 알아, 알아. 거기에 이제 박명수의 뭐 거성쇼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어. 오디션을 보러 간 거야. 거기서 이제 개그맨 이혁재 선배님 성대모사를 했는데 어. 명수 형이 거기 꽂힌 거야. 거기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 개그맨 이혁재입니다. 야인 시대 김무옥.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모르는데 명수 형이 빵 터진 거야. 그래서 야, 너 소속사 있어? 야, 소속사 있어? 어, 없는데요? 사인해. 그래가지고 바로 사인을 했는데 그러고 바로 라디오스타 같이 나가고. 라디오스타도 지금 진짜 너무 미담인데 이 형이 보통 연예인 박명수급 정도 되면 특별한 일 없으면 안 나가잖아. 아, 그치. 홍보를 하거나 뭐 영화를 찍거나. 근데 이 형이 나를 5분 출연시켜주는 조건으로 본인이 나갔어. 아~ 그래서 내가 라디오스타도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세 바퀴. 어. 세 바퀴도 나갔는데 세 바퀴에서 뭐 했어? 거기서도 이제 성대모사 했지 또. 뭐 했는데? 이혁재 성대모사 했지. 이경실 누나 웃겼지. 그럼 그때 당시에 뭐 김경진 성대모사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경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하고 그거 해서 이제 PD한테 좀 이쁨 받아서 3주 정도 출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무한도전이 없어지고 내가 뭐 케이블 촬영할 땐가 근데 카메라 감독님들은 다 이렇게 팀이잖아 무한도전을 했던 그 감독님인 거야 근데 안녕하세요 했더니 어 그래 야 너 명수 형이 데리고 있는 애 아니야? 예 맞습니다 야 너 명수 형한테 얼마나 잘한 거야? 이러는 거야. 어. 왜요? 그랬더니, 야, 나는 무도 10년 하면서 명수 형이 김태우 PD한테 그렇게 굽신대는 걸 못 봤대. 어. 왜요? 그러니까, 최군이라고 자기 있는데, 무도 한 번만 어떻게 안 되겠냐고. 오. 자기는 살면서 박명수가 김태우 PD한테도 안 그거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아, 최군이라는 애가 졸라 박명수한테 잘하는구나. 그래서 알고 있었구나. 어. 그래서 무한도전 여러분들 보면은, 가끔씩 유재석 선배님이 나 언급할 때가 있었어.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자, 사실 오늘 특집 다른 분들도 나오려고 했는데 뭐 최군 씨, 뭐 조세호, 양배추 씨, 막 이러면서. 아니 나 그거 기억나.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냥. 형 갑자기 그 너무 재밌다라잖아. 나가서 아예요. 맞아. 예, 길 형님 그 오줌 싸고 오줌 그거 맞아. 그 상황을 재현해야 된대. 그래서 나한테
농철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가서 했지. 그리고 농철을 하게 된 것도 새로운 PD가 왔는데 자기는 무한도전이 너무 잘 나갈 테니까 꿈이 있대. 뭔데? 개그맨들을 무한도전 패러디를 시켜서 연말에 시상식에 같이 세우는 게 본인의 꿈이래. 아이고야. 완전 무슨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진짜 꿈이네.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노홍철 성대모사 좀 하니까 하래. 근데 내가 걷다 대고 아 그럼 머리는 가발을 쓰면 될까요? 나 진짜 싸대기 맞을 뻔했잖아. 야 이 새끼야! 너는 지금부터 노홍철이야! 진짜 PD님인데 예? 넌 지금부터 노홍철이라고! 예. 야 그때 저 어느 정도냐면 최고는 내가 대답하잖아. 혼났어. 노홍철 네. 네. 그러면 대답도 에 형님! 그래가지고 연구를 내가 얼마나 했냐면 그때 놀러와라고 있었단 말이야. 알지 놀러와 알지. 놀러와 대기실이 있잖아. 우린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문을 두드렸어. 노홍철 형님이 그때 거기 아 그치 패널이었잖아. 유재 선배님은 날 알아보니까 그래 누나 어떻게 왔니? 선배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그래 야 홍철아 야 우리 개그맨 후배가 너 해야 된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저를 따라할 수 있을까요? 너무 난 특징이 없는데? 그걸 옆에서 받아 적는 거야. 무슨 취재하듯이. 형님 머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탈색을 해요 막. 뭔지 알지?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내가 성대모사 했냐. 보통 노홍철 성대모사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좋아 가는 거야 잖아. 나는 노홍철 그 자체여야 돼서 홍철이 형 옛날에 무도 쉼표 특집 있어. 알아. 그때 좀 울먹거리는 거 있지. 그거 한번 해보면 나는 너무 놀라운 게 명수 형 재석이 형 나 이걸 너무 잊어버릴까봐 준하 형 막 이런 거 있지. 그럼 옆에 너무 잘한다. 그리고 하도 하라 그래서 아니 재석이 형 사랑한다고 막 이런 거 하고 길 명수 형 뭐 이런 거 하고 진짜 별거 시키면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한번 일이 터졌어. 뭔데? 일산 MBC잖아. 최간에 아니야. 최간에 아니지? 아니야. 일산 MBC 살 때 되잖아. 진짜. 안녕하세요. 녹화 끝나고 술을 먹고 있는데 노란색 머리잖아. 어떤 아직도 기억나. 되게 20대 여성분인데 너무 이쁜 분인데 다가오더라고. 개그맨이시죠? 이러는 거야. 알아보니까 너무 좋잖아 신인이니까. 안녕하세요. 뭐 사진 찍어드릴까 이렇게 했는데 진짜 딱 정색하고 자존심 없으세요? 이런 거 갑자기? 예? 개그맨이신데 왜 아이디어로 승부 안 하시고 남 빨아요? 누가? 일반 시민이. 제가 무도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도 팬인데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개그맨이 어죽잖게 이렇게 무한도전 따라하는 게 너네 자존심도 없냐. 근데 그때 당시 나도 21, 22살인데 근데 그때 너무 충격적인 거야. 너무 창피하고. 그리고 거울을 봤는데 머리는 염색머리에 홍철이 형 신발 신고 있고 알죠? 마법부츠 손에 막 그때. 그래도 난 개그맨이잖아. 선배가 야 후배들 그때 부산에 막 5만원 주고 돌잔치 보내고 이랬단 말이야. 그럼 안 되는데 돌잔치 갈 수 있어? 뭐 5만원 그래. 근데 그 부산이었어. 부산 돌잔치 사회자가 나를 소개를 하는데 와 나 또 울 뻔했어. 자 여러분들 무한도전 좋아하시죠? 나 말투가 이래. 무한도전 예! 무한도전 노홍철씨 좋아하시죠? 네! 저희가 노홍철씨를 섭외하려다가 아쉽게 노홍철씨를 섭외했습니다. 노홍철씨 나 MBC 개그맨 최군인데 와 나 너무 막 화끈거리고 그래서 나가서 안녕하세요 그것도 해야 프로니까 5만원 받았으니까 안녕하세요 노홍철이에요. 뭐 애기 이름이 뭐 점니면 우리 점니 좋아 막 하고 와 가는 거야 아 판사봉 잡았으니까 판사까지 가는 거야 막 5만원 받고 와 근데 그랬었지. 개그맨이 대도 뜨기가 어렵다. 다 똑같다. 근데 거의 0.1 프로게이머랑 똑같지 않나? 맞아. 나 개그맨 동기 12명이었거든? 지금도 방송하는 사람 한 명? 와. 황재, 아, 그 뭐야. 재성이 형. 없어. 그리고 나는 뭐 스타 출신들도 모르겠지만
개그맨 출신이지만 아프리카를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야, 내가 아프리카 안 했으면 나 다음 주에도 500명 앞에서 MC 보고 저거. 그 나이트 런이라고 아프리카 그 이런 국토 행사 있어. 6km 국토. 그거 행사 MC 보거든. 얼마나 좋아. 내가 이거 안 했으면 막 기업 포럼 MC 어떻게. 아니, 근데 돼? 갑자기 아프리카 어떻게 하게 된 거야? 갑자기 아프리카? 개그맨 하다가. 개그맨 하다가 MBC에서 코너를 짜고 있는데 개그맨 홍헌이라고 있어. 지금 유튜브라 그 해병대 필승하는 거. 개그를 짜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얘, 이 형이 나보다 형인데 후배야. 선배님 이거 MBC에서 하지 마시죠 이러는 거야. 아니 MBC 개그맨이 MBC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해? KBS 가시죠. 어? 이게 엄청난 발언인 게 뭐냐면 그치, 이적을 한다는 거. 이적을 한다는 거고 문제는 KBS 가서 시험을 다시 봐야 돼.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 해. 어? 근데 난 의리. 오케이 씨. 가 나가자. 진짜 일산 MBC에서 홍대로 그냥 쐈어. 나왔어. 그날 이제 고갈비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도원결이 했지. 그다음에 딱 형한테 전화를 했어. 형 어디야? 이제 개그 짜야 되니까. 시험 3개월 남았어. 아 씨발 소통에 오류가 있었네. 왜? 이 형은 이미 KBS 시험 볼 팀이 따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가자는 맞는데 나랑 같이 KBS 시험 보적 아니었던 거야. 그럼 나 혼자 봐야 되잖아. 그치. 어? 이제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거죠. 어떡하지? 이거는 그 형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아먹은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짜야지. 혼자 짜는데 이제. 아 이미 MBC는 나왔어? 나왔지. 아 그래? 다시 들어가기도 민망하지. 나왔어. 어찌어찌 3개월이 지났어. 시험 보러 갔어. 그때 이제 앞에 김병만 선배님 계셨어. 와 달인 심사위원으로? 달인 한참 잘 나갈 때. 살도 쫙 뺐어. 뭔가 새로운 이미지 가려고 20kg 뺐어. 시험 문장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왜 왔어? 김병만 형님이? 그 김병만 형님하고 그 옆에 PD님도. 예? MBC잖아. 예, 저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딱 개그했어. 끝났어. 보통 결과가 2, 3주 뒤에 나오거든. 개그맨 김대성 형이라고 내 동기인데 이미 KBS에 있었던 형이야. 전화 온 거야. 야, 니 어떻게 했는데? 그래. 왜? 니 떨어졌다 임마. 우리 끼리 아니까. 아 그래? 세상이 무너져 이제. 그치. 떨어졌대. 뭐 할 거야? 그냥 공황장애 걸리고 막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난리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집에는 뭐라고 말해. MBC도 못 들어가. 그치. 그렇다고 내가 다시 대학로 지망생이 될 수 없다. 로나 땅 누나다. 그래서 우선 먹고 살아야겠다. 그치. 왜냐면 돈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알던 형 중에 한 명이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DJ를 했어. 그때 당시 강남은 나이트클럽이 뭐 갔다니까. 형님 저 주방일 좀 주방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할게 오빠였어. 오빠. 오빠인데 내가 선수로 뛸 순 없잖아. 그치. 나도 얼굴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내 생각 그랬어. 주방으로 하다가 뭔가 재밌는 애 있고 개그맨 출신이 있다 이러면 나가서 성대모사라도 한번 하려고. 그래서 알았어 알아봐 줄게. 너만 괜찮으면.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뭐였더라? TV 프로그램 뭘 봐야 되는데 집에 TV가 없어 또. 어떻게 보지? 인터넷에서 TV 보는 법. 아프리카 TV. 아 그치 그때는 이제 다 할 수 있으니까. 들어왔더니 무슨 뭐 박지성 축구에 야동에 무한도전 1박 2일 다시 보기에 개판이야. 영화도 틀 수 있고. 근데 뭐 사람이 방송을 하네? 뭐지? 별풍이 터져. 그때 당시에 이제 엠파스였나 검색을 해봤는데 네이버였나? 많이 보면 한 달에 300도 번다는 거. 아니 씨부라 MBC 개그맨이 나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오케이 어차피 돈 버는 거면 이걸 한번 해보자. 아 방송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바로 집 앞에 있는 LG 베스트샵에 가서 3만원인 가지고 마이크랑 캠만 샀지. 방송 바로 열었어. 10명도 안 들어와. 근데 들어오자마자 그래 이분 MBC 개그맨 맞나요? 아 방제 MBC 개그맨이라 했어? 그치 그치 그냥 어그로 끌려고. 근데 웬걸 나는 그래도 한 100명 들어올 줄 알았거든? 안 들어와. 들어와서 하는 말 똑같아. 이분 개그맨인가요? 그러면은 웃겨 말하지. 아니 웃겨 말하도 아니야 누군가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히 한 300번 반복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MBC 무한도전 도라이 콘테스트 아시죠? 거기서 김경진 아시죠? 김경진 옆에서
내 사랑 너의 사랑 김경진 외쳤던 그 최군입니다. 어 나가. 그 다음 누구냐? 안녕하세요. MBC 무한도전 돌아 이것만 한 거야. 답이 없어. 야 이거 어떻게 하자 하다가 목록을 좀 찾아봤는데 방송 천재 까루 형이 있잖아. 아 그때 까루 형이 있었지. 그 형이 최초로 노트북으로 아. 야방을 한 형이야. 아. 어? 야 난 요거다. 어. 원래 개그맨 할 때도 나는 인터뷰를 좀 좋아했으니까. 아 인터뷰 하는 거? 어. 내가 개그맨 출신의 야방 맛을 한번 보여주겠다. 어. 그래서 그때 36개월 그 할부로 어. 그걸 노트북을 샀지. 노트북을? 아.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야방을 시작했고 100명을 찍고 어. 바로 그 다음 연도에 대상을 받았지. 어 진짜? 바로? 아, 바로 받았어. 왜냐면은 어? 야방하니까 시청자 좀 보내? 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번 더 볼까 하다가 홍대 투나잇이라고 최군아 너 얼굴 타서 타코야끼 같다. 우왕선 크림 눈발로랑 이율 밤 10시부터 6시까지 홍대를 보여주겠다. 아~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뭔지도 모르니까 그치, 아예 모르지. 사람들이 카메라를 피하지도 않아. 뭐예요? 어 뭐예요? 와 이거 나 나온다. 그때 앵지도 찍고 옛날에 일반인 시절 고등학교 때 앵지 그치.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하다가 연예인들 찍기 시작하고. 아니 노트북을 그러면 이렇게 들고 다녔어? 응 이렇게 들고 다녀가지고? 어, 나이트클럽처럼 아~ 쟁반 이렇게 들고 그럼 거기 캠 이렇게 나오고? 어 근데 이제 노트북이라 어. 배터리가 없잖아 금방금방 타라 어. 그래가지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전기 동량을 좀 다녔지. 아 충전해야 돼서? 어 배터리 보조 배터리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었지. 아 여기서 좀 다시 쉬었다 가자. 아니 걷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말을 해야 돼. 씨발 또 이것도 텐션 낮게 하면 또 못 살리니까 이것도 MSG 뿌려야 되니까 이게. 아 여기는 좀 안 좋은데 다른 데 가자. 한 번 쉴 때 또 제대로 쉬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맞잖아. 그렇지. 아 이제 뭐 누가 또 오나? 없으면 뭐 만들어서라도 오나? 올 때가 됐는데. 여기로 직진. 아 직진. 최관이 아니야? 어디? 아 저 뭐 아주머니야. 여기 누가 봐도 여기서 하시는 분인데 돌아보셨네. 어 뒤에. 아 이게 근데 준아 어. 혼자 걸으면 존나 외롭고 힘들겠다. 힘들어. 나 이거 너랑 말하면서 걸으니까 걷는 거지. 그래. 나 지금 혼자 채팅창하고 소통만 했다 그러면 어. 할 말도 떨어지고 그래. 했던 말 또 하고 진짜 힘들다니까. 그리고 햇빛이 밝으니까 어. 뭔가 잘 안 보여. 어 뭔가 이 찡그리게 되고 그리고 어 여기 가다가 이게 또 아 우리 철구 팬분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뭔 줄 알아? 몰라. 가면서 어. 차 조심해야 돼. 차. 아 맞아 맞아. 개 조심하고 차 어, 조심하고. 그냥 차를 너무 조심해야 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니, 아니 이제 철구 만나서 그런데 그 새끼 어제 일본 갔던데. 진짜. 일본 가가지고 신났던데. 갑자기 일본 왜 간 거야 근데? 일본 좋잖아. 그냥 간 거야 그냥? 어. 나 그건 모르지. 비키니 바 가고 좋잖아. 잠시만 쉴 때가 나는 어 말 나중에 할게. 뭐 말해. 난 솔직히 철구에 대한 리스펙이 좀 커. 뭔데? 어 옛날에 나 철구 좀 어렵고 이럴 때도 내 나름대로 도와주고 이랬잖아. 어. 뭐 영구정지나 아니면 뭐 안 좋은 일 있었을 때 어. 이게 뭐가 있었냐면 어. 내가 아프리카 절치 시작했을 때 대통령이 인범이었거든. 아 그치. 어 뭐 인범이 지금 그만뒀으니까. 어. 근데 그 다음에 철구인데 어. 철구랑 지코형 보면서 어. 난 그 생각했어. 이 사람들은 개그맨 했어도 성공했겠다. 왜냐면 천상 방송인이다. 아, 그러니까 철구랑 지코 형은 센스가 엄청났어.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철구가 절대 간장 부어서 성공했다 생각하지 않아. 아. 그냥 간장은 그냥 기억에 남는 거지. 아. 방송하는 거 보면 존나 천재야. 맞지. 그 수많은 채팅창 중에 재밌는 걸 캐치해서 그거를 이제 꽁트로 만들잖아. 그치. 뭐라고요? 아, 저 나가 뒤지세요. 예? 근데 그것도 지 머릿속에 다 있는 거야. 지코 형도 그렇고. 하고 나는 철구랑 지코 형에 대한 리스펙이 존나 커. 어. 그거 철구 기억나? 아, 어. 너 기억 안 나겠구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철구 온 거 기억나? 기억나. 근데 철구 왔는데 우리 어머니 앞에서 절을 하는데 그래. 발바닥에 그래 빵꾸 다 있었잖아. 아, 스마일인 거야. 스마일이. 그리고 지코 형의 레전드. 어 푸나 어머니 좋은데 가셨을 거야. 아, 형님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 왜 형님? 나이트가 어? 아니야 정확하게 맞아. 아니야? 뭐였어? 정확하게 어. 어. 근데 쿠나 어. 여기 좋은 술집 어딨냐? 이렇게 정확하게. 근데 잠깐만 와 존나다 미친 새끼다. 그래. 너 왔었구나. 나 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진짜 못된 게 공준이도 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기억하는 건 철구 그치 지코 어? 그때 철구 형이랑 같이 갔지. 어. 나 그때 형이 개무시하던 시절 아니야. 아니 가까이 하기 싫었던. 그러니까 무시는 안 했어요. 왜냐면 전 사람 무시 안 하는데 근처에 두기 싫다. 가까워져면 나도 이상해질 수 있겠다. 학과 아니었어 봉준이 그때도 뭐. 여기 건너자. 저기 정자 있다. 저기서 좀 쉬자. 아. 아 내가 좋은 데 찾았네. 정자 정자 정자에서 쉬자. 정자 부상리 정자 야 근데 정자가 우리나라 네 방송 보면 정자랑 벤츠가 존나 많더라. 아 나 몰랐어 우리나라가 정자. 야 근데 이름 미쳤다 부상쉼터야. 오 진짜 부상쉼터. 어 근데 여기가 부상 마을이래요. 아이고 부상마을 부상정자 부상리 경로당 앞 부상정자에 쉬었다 가겠습니다. 뭐 사인 주는 거야? 아 무슨 말이야. 아 좋겠다. 와 좋다.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는 이렇게 카메라 들어주고 옆에서 끊임없이 철구 방종하고 왔는데 최군 형 진짜 아이유 섭외하신 거예요? 예? 예. 몇 킬로 걸었어 지금? 물 좀 꺼내줘 물 좀. 야 여기는 넓다 넓어. 몇 킬로 걸었어? 와 10킬로 남았어? 많이 남은 거야? 적게 남은 거야? 적게 남았지. 어 그래? 와 16km 걸었네. 아이고야 죽겠다. 와 근데 이걸 어떻게 2주간 하지? 나는 3일 정도 하고 접었을 듯? 3주 최구나 선크림 좀 발라. 너 지금 얼굴 타코 약이야. 아 나 따위 누나 고맙습니다. 난 선크림 안 발라. 좀 발라. 난 선크림을 안 발라. 나는 안 맞아 선크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안 맞는다고 나랑. 왜? 몰라 말 바르면은 얼굴이 뭐지? 끈적거려서 안 맞아. 왜? 나 해외에서도 그래서 얼굴 엄청 타서 왔잖아. 나도 여러분들 그냥 나도. 끈적거려서 안 그거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좋아. 가린이가 이번에 그 라이브 컴에서 하면서 준 뭐지? 여러분들 수분 크림. 아 가린이 언급을 하면 안 돼 아예? 나 그거 몰라서 그래. 아 뭐 언급 안 언급을 해도 되지. 되지? 근데 너가 너무 난감한 것 같으면 안 할래. 왜냐면 친구여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는데 난감하면 안 할. 오케이. 그런가?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최대한. 눈치가 많이 없어요 이게. 다 해놓고 뭘 안 하겠대. 어? 아니 근데 나 진짜 나 나이 먹는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눈치가 없어. 어 맞아. 나 그래서 우리 채가리 애들한테도 맨날 물어봐. 나 말 좀 맞냐? 응 맞아. 그럼 쫑아리 같은 애가 네 이래. 응. 그래서 물어봐야 돼. 아 죽겠다. 아우 발바닥 아파. 형 같은 연연 여친 이은이 있는데 전 여친 언급을 할 수가. 발바닥 아파? 아 그게 안 좋구나. 안 아파. 나는 어렸을 때 학교를 30km를 걸어 다녔다니까. 아 진짜. 진짜로. 아니 무슨 소리 하는? 나는 아버지한테 전화해? 알았어. 뭐야, 진짜로 순천 진짜로 이 정도 걷는 거는 형 30km면
30km면 진짜야? 8시간 걸어야 돼. 8시간에 걸었다고 형이? 응. 그러면 형이 그러면 형 그 뭐야 아침에 그 등교하려면 형이 저녁 12시부터 그 갔어야 됐어. 저녁 12시부터 학교 갔어? 출발했어? 그러면 왕복인가 보다. 왕복 30km. 왕복 30km? 왕복 30km인가 보다. 그 정도면. 말이 안 되긴 한. 근데 그렇게 했었지. 일찍 출발하고 그랬었지. 가다가 늙고 어디? 왕복 30km 맞아? 2학년 때 출발해서 30km겠지 형. 아버지, 제발 저는...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싸대기 맞게 하자. 아니 왕복 30km는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형 그러면 그러니까 15km 걸어가고 15km 걸어온다고. 약간 15km 15km면 4시간 걸리는데 형이 4시간. 그러니까 전화해? 그러면 형이 새벽 4시에 출발했냐고. 그러니까 좀 늦었겠지.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출발을 했어? 동틀녘에 출발해서 새벽 4시에 출발을 했냐고 학교 가려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때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근데 동틀녘에 출발해서. 아야 전화해볼게. 짧게 돼. 아버지한테. 참나. 그래서 걷기만 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우체국 아저씨, 교회 삼촌들, 경찰 아저씨 태워주고 그랬었지. 여보세요? 아버지 대답만 해줘요. 나 방송 중인데. 예. 나 어렸을 때 우리 그 식당 하던 집에서 어. 초등학교 때까지 걸어가고 그랬잖아. 어. 그 거리가 15km가 되지. 15km는 안 되고 한 12km는 됐어요. 아 12km 그러면 왕복 24km 맞지? 그렇지. 어 들어가서 아버지 사랑해. 과속하지 말고 과태료 너무 많이 나와. 그래. 왕복 24라고? 그것도 MSG야. 말도 안 돼. 야, 우리 아버지 49년생인데 우리 아버지 뭐 BJ도 아니고 살리겠다고. 아니야. 말도 안 돼. 허허, 참. 아니, 과태료가 너무 많이 나와. 12km잖아. 어, 왕복 24km. 왕복 24km를 걸어서 했다고? 할머니한테 전화할까? 99세야, 올해. 우리 할머니 일제시대 때 키고 결혼하셨어. 아, 그래? 어. 알았어. 믿을게. 그럼. 버스 탔겠지. 버스 없었어. 버스 있었어. 순천이잖아. 순천시인데 나는 순천시 안에서 이제 면단이었어. 말했잖아. KBS밖에 안 나왔다니까. 난 그래서 김국진이라는 사람을 몰랐어. 없었어. 근데 졸라 웃겼던 게 저 어렸을 때 절에서 살았거든요. 절에서 엄마가 식당을 했단 말이야. 근데 주말마다 나 어디 간 줄 알아? 교회 갔어? 성경책 들고 교회 갔어. 달란트 얻으려고? 달란트 얻으려고. 그 다음에 부활절 때 달걀 얻으려고. 스님들이 주말마다 막 어디 가냐. 귀 봐봐요, 귀. 아, 근데 귀가 진짜 부처님 귀야. 진짜로. 어렸을 때 돈 많이 벌 거라고. 아니, 여기 근처에 이발소 있던데 자르면 안 돼? 안 돼. 진짜로? 기르고 있어서 안 돼. 아니 진짜 자르면 안 돼? 이발소 있는데 자르면 안 돼? 제가 부탁이야. 모자스까? 모자스까? 어? 모자스까? 아니. 아니 이게 좀 그래 보일 수 있는데 기르고 있어서 그래. 조기성. 와 진짜 꼴보기 싫어. 왜요? 와 진짜. KBO 심판 룩이에요. 와 진짜. 와 진짜. 야 날씨 좋다. 아니 근데 나도 얼굴이 진짜 큰데 형은 진짜 얼굴이 크다. 크더라고. 나 정준하 형보다 크더라고. 아 진짜. 아니 이번에 정준하 형 만났잖아. 만났는데 그 영화 때 내가 형님 영화 잘 봤습니다 했다고 뭘 하는 거야. 영화 얘기하지 마 이씨로는 거. 왜? 진짜 하지 말래. 영화 왜? 개망했잖아. 이번에?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이 나왔었어? 시즌 가문의 영광 리턴즈라고 나온 거야. 시리즈가? 아, 이번에 나왔어? 새로 나왔어 추석에. 와 나온지도 몰랐어. 와 대박. 근데 졸라 웃긴 게 전국 관객 수가 50만인가? 아이고야. 했는데 내가 준하 형한테 얘기한 형 많이 안 본 거 아니야? 하정우 형 나온 이번에 인시안이랑 한 보스턴 1947 그것도 100만 안 넘었고 16만 명이야. 송강호 형님 것도 이번에 100만 안 넘었어.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개봉한 영화 다 망했어 여러분들. 손익분기점 넘긴 영화 그거 하나일걸? 그 범죄도시? 14만명? 어 그랬어갖고 내 형 위로했다니까. 아니 저기 그
김수미 선생님 나오셨어? 가문의 연가? 아 근데 너무 했어. 나는 영화 봤거든. 너무 옛날 개그 또 해. 아. 야 이 씨부랄 놈아! 막 이런 거 똑같아 하더라고. 그 내용도 똑같대. 예전에 시즌 1 거 똑같이 하고. 그걸 왜 봤냐고요? 그냥 유튜브로 봤어요. 결제해서. 아 2주 촬영했대. 에이. 그럼 2주 찍고 했겠지. 근데 본인들도 얘기했어. 기자회견에서 대충 찍었다고. 김수미 선생님이 진짜 그랬어. 아 그래? 작품성 같은 거 없고요. 그냥 생각 없이 보세요 이랬어. 아 진짜? 어. 아 탁재훈 형님도 나왔어? 노빠꾸 탁재훈보다 조회수가 안 나왔어 영화 관객이. 노빠꾸 탁재훈도 하나 올리면 100만 뷰인데 이거 16만 뷰 나왔으니까 네 유튜브에도 따였다. 16만 뷰니까. 어. 아 근데 요즘 보면 뭐 신동엽 형님 유튜브에 뭐 반칙들이 너무 많아 요즘에. 그러니까 이경규 형님도 하고. 아, 너무 연예인분들이 너무 많이 와오셨어. 그런 의미로 한숨 자고 가자. 나는 잠은 안 와. 아니. 나는 뭐. 아 좀 누웠다 가자. 아, 안녕하세요. 아, 누워 예, 있어. 나 썰 좀 풀고. 예. 근처 사는데. 네. 근처에 사는데. 네. 영상 한번. 아 네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저 네. 보고만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어이 감사합니다. 약간 푸바오의 느낌인가? 이런 느낌.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지고가 뭐예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또 사시는구나. 좀 누워. 소통 좀 할게. 최가네야? 아, 무슨 소리야. 최가네였어?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태현준 씨라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BMW 탔지 흰색. 걔는 아우디 타. 아 그래? 어. 아니 온 세상에 너 내일도 일반인 보고 그러면 안 된다. 너 지간해 지금. 아. 아니 근데 내일은 금화 이채희랑 얼마나 걸으려고? 아 우리 좀 실한게? 내일은 금화 이채희랑 얼마나 걸으려고? 25km. 에이 네가 그 중에 얼마나 걸? 내가 반은 걸어놔야지.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역캠들은 빡세. 뭘 빡세? 역캠들은 역캠이 더 잘 걸어. 맞아? 애들 다 잘 걷던데? 이채희는 달라. 와 근데 그만은 나는 뭐 하나 너한테 좀 건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그마? 어. 친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친하니까 왜? 아니 너 그마랑 왜 친해졌는데? 잘 생각해봐. 개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응. 원래 알고 있었어 그마는. 아 그래? 응. 아 난 또. 아 난 그래가지고 어 저 녀석. 야 할리우드인데? 아니야. 그마는 원래 알고 있었어. 그마가 이제 내가 방송 데뷔했을 때 만났지. 아,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 여친 얘기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전 여친 얘기네. 왜 계속 아까부터 저 짜증나게 전 여친 얘기를 왜? 너 내 전 여친 알아봤자 일반인밖에 모르잖아. 뭔 소리야? 나 네 부산 데려갔을 때 일반인 여친으로 소개시켜줬잖아. 기억 안 나. 너랑 처음 합방했을 때 성태 입고 그 무슨 보라 대책위원회 할 때 형 양복 입고 감전동 갔을 때 끝나고 커피 먹으러 가면서 내 일반인 여친 소개시켜줬잖아. 기억이 안 나. 너 그때 임마 내가 파란색 녹색 그 양복 입고 가고. 보라 대책위원회 김성태 깨박이다 MC 봤고 그거 줘봐봐 이거 아 여러분들 그 공개는 그건 얘기하면 안 돼 뭐 씨 나 내 얘기는 어디야 아니 네 여자친구들은 지금도 BJ잖아 근데 그분은 그 여러분들 이거. 지금 그거라서 안 돼 형 이거 저 이거 어디에 잡아? 아니 그 나도 어딨어 이거 응? 일반인이라서 그래 내게 돼요 뭐 어쩔 거야 뭐 고소할 거야 뭐? 응 고소한대 난 고소를 안 해 이제 내가 고소를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나 아니 근데 이 고소 아니야? 아니 고소해봤어? 이 고소야 아 그래? 나 지금도 합의금 들어와 어 진짜? 지금 들어온다고 아 아니 근데 내가 진짜 고소를 내가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데도 아. 너무 지치고 여러분들 가면은 내가 진짜 살다 살다 강남경찰서에서 경찰관이 뭐 물어보는 줄 알아? 철구 아세요? 나 무슨 박광호 아세요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야. 형사가 왜? 이거 아는데요? 진짜 그렇게 막 그래요? 뭐가요? 뭐 이렇게 막 뿌리고 막 토하고 막 아니 뭐 그렇죠 방송이죠 뭐 그거 진짜 그렇게 벌어요 돈을? 아니 내가 지금 악플로 고소해가 수사받는 아 진짜라니까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들 네. 근데 더 웃긴 건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옆에서 수사관님이 다른 사람을 수사하는데 그 사람은 고소를 당해서 온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귀는 들리잖아 형사가 이거 치면서 그래서 지난 8월 27일 M자 자세를 하신 거 맞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뭔 개소리지? 귀, 나 조사받는데 귀가 이렇게 가 그 다음에 8월 27일에 이게 캡처본을 보면 이게 뭐예요? 고양이 자세요 법방한 분이 법방을 하는데 시청자가 고소해서 온 거야 조사받고 왜? 그 공연 음란죄 뭐 이런 거 아... 그런 게 있더라고 이런 거 나 오늘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MSG 1도 튼 거 없어 내가 한 거짓말은 딱 하나야 아까 박가은의 최간에 맞아 해별이라고 그 최간에 맞아 그래 맞지 최간에 맞지 어 그래 미안해 여러분들 어 진짜 옆에서 법방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었어 아 근데 경찰서는 좋은 일로도 안 좋은 일로도 안 가는 게 아니야 요즘에 약 때문에 시끄럽잖아 나 마약 그 조사받았잖아 언제? 예전에 어떤 모 여캠이 갑자기 내가 무슨 강남 클럽에서 마약하는 걸 봤다고 방송에서 얘기한 거야 진짜? 나 그 다음날 카메라 켜고 강남 경찰서 마약 수사과 찾아갔잖아 그래? 거기서 바로 이거 고추털이랑 근데 좀 수치스럽긴 하더라 진짜 이거 쉬야할 때 옆에서 이렇게 봐 진짜? 내 고추를 진짜? 어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근데 그게 약을 한 16가지를 조사하더라고 그래서 좀 많아야 돼 무슨 대마부터 해가서 마약 공부하잖아 그래서 딱 그거 음성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음성 나온 거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했지 아 바로 나와? 저희가? 바로 나 아 진짜? 응 나 바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왜냐면 난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나한테 사과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분이 예전에 원래 안 된대 원래 안 되는데 내가 좀 특수한 경우라서 해줬대 뭐가 안 되는데? 원래 아무나 이렇게 마약 왜냐면 이게 다 돈이래 그 아... 키트가 돈이래니까 아... 근데 특수한 경우고 좀 이름 알려지신 것 같아서 해준다고 원래 아무도 안 해줘? 아니 무슨 뭐 동네 슈퍼도 아니고 아무나 와가지고 마약 검사한다고 해주는 데가 아니라는 거지 아... 그리고 진짜 마약과잖아 그 뭐야 극한 직업 보면 그 주인공이 마약반이잖아 근데 진짜 좀 빡세 왜? 그러니까 형사분들이 내가 주로 갔던데 사이버 경찰서 이런 데잖아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하고 좀 얄쌍한 분들이 좀 있어 형사인데 약간 정윤종 같은 형사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거기는 다 진짜 마동석 같고 진짜?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아예 최우람 씨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일일이 목표형 아니야? 에? 법병 아니야? 아 최우람 씨 우리가 이거 함부로 그 해드리는 게 아닌데 그 특별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아니 법병 아시냐고 뭐 검사는 까비 아깝소 음성 있네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 정말 무섭다 마약관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아 제정신 아닌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었지 아 근데 최근에는 언제 오는 거야? 근데 내 느낌에는 뭔가 이제 지금 몇 시지? 뭐 그럴려나? 뭐 싹 모여가지고 뭐 3시 갑자기 놀래주려나? 근데 아까 하고 끝난 거 아닌가? 몰라 난 몰라 근데 그건 있어 애들이 일주일 동안 개인 방송을 안 켰어 그래서 아유,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저희 다음 주에 월말 결산해야 되거든요 야 촉촉아 애들 저번 달에 비해 어때? 형이 망했는데요 왜? 저희 데이터가 안 나와 야 너 왜 방송 안 켜? 나한테도 안 알려줘 애들이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 콘서트 준비하나 봐 근데 진짜 그거는 했어 애들이 대표님 저희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왜? 아 순위 그룹 너무 오늘 잘했잖아요
아니 뭐 우리들 하면 되지. 한 며칠 뒤에 대표님 저희 진짜 망했어요. 왜? 우측 그렇고 벗어요. 완전 오늘 대박났잖아요. 약간 봉준이한테 얘기해서 나만 간다 그럴까? 그건 또 그렇잖아요. 애들이 죽을라 그래. 아이야 우리 식대로 하면 돼. 아니 널 응원하러 가주는 것만으로도 그래. 박수 받을 일이지 무슨 이게. 근데 또 애들이 그렇다. 어딨냐고 그러니까. 글쎄 나 뭐 좀 더 움직이면 한 2km 더 가면 있을라나 뭐 느낌? 네. 아 그래? 그렇지 뭐 나 이제 왜냐면은 한참 네가 힘들 시간 야 씨발 돌 말벌이 이런 질문 해도 될까? 씨발 돌 벌은 신경 안 쓰면 가. 이번 국토하면서 지금까지 최고 시청자 물어봐도 돼? 4만 명 감스트? 나빵인데 4만 명. 근데 여러분들 난 찐으로 요즘에 스타트 궁금한 게 있어요. 맨유가 최근에 항상 응원합니다. 기분이 좋겠지? 근데 맨유가 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맨유가 저도 기분이 좋겠지. 왜냐면 맨유가 지면 오히려 요즘에 야 무슨 해외에서 감스트 뜬 거 알아? 어. 뭐 일본에서도 뜨고. 그러니까 빡치는데 아우 아유 야 왜 저러냐 하면서 조회수가 나오긴 하겠네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인지라 모르겠는데 찐팬이긴 하더라. 왜냐면 어제 손흥민 골 넣을 때 봤는데 그 리액션이 오히려 억텐 같고 맨유 골 넣었을 때 진짜 찐팬 나오더라고. 맞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네. 아이고 안녕 너무 이쁘다. 몇 살이에요? 5살. 아, 5살이야? 아유 너무 이쁘다. 귀엽다. 봉준이랑 네, 네. 찍어. 제가 안 나오게 올려드릴게요. 네. 예. 아 올려드릴게요. 예, 애기랑 왔어요. 5살짜리 애기. 제가 찍어드릴게요. 안녕. 이름이 뭐예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진짜 애국자십니다. 진짜. 예. 나는 형이 이러는 게 좀 꼴보기 싫으냐? 어.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애이든데 뭐 저출산 시대다 뭐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일반인으로 오셨을 때 이런 질문 해드리면 서로 아니, 연대감도 생기고. 아니 애기 이렇게 안 키워있는데 뭐 저출산 시대인데 뭐 고생이 많다. 아니 저출산 시대에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이런 게 어디서 그러니까 온 거야? 굳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굳이가 아니고 있는데, 내가 언제 굳이. 정치를 할지도 모르고 어? 언제라도 한 편 자식 좋죠? 마이 내가 인마 맞는 거야. 안 뻘쭘하게 팬분 괜히 민망할까봐. 아니 그러면 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니 센스 있게 집에 가면서 어허 애국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가 어 애국의 고향 또 아니야 이거 애국 보수 또 TK 지역이니까 또 홍준표 형님 여기서 시장하고 있는데 또.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고. 나 근데 순간 쫀 거 알아? 네가 양말로 때릴란 줄 알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양말로 때릴 거야? 아 힘들다 진짜. 가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니 근데 또 가볼 법한 게 한 번 2km만 가면 또 뭐 내리막길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 2km 가면 뭐가 있구나. 아니 뭐 큰 거 오겠다. 잠시만. 아 출발해보자. 아 가보자. 아니 뭐 2km만 가면 또 아 진짜 3시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점점 또 들어오시고 이러면 아 어디 한번 가보자 진짜. 한 2-30분만 가면 되지 않겠어. 아이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왜? 발? 야, 부어 올랐다. 약간 여러분들 그 네이마르 발 같다. 예? 그거랑 비교가 어떻게 돼? 약간 레시포드 발 같다. 아니, 근데 그것도 어떻게 비교가 돼? 다이어 발 같다. 경기 안 뛴. 누가 그러던데 올 시즌 최고의 활약. 에릭 다이어. 한 경기도 안 나왔어. 방금 사진 찍은 사람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아, 감사합니다. 애기 분유값 하시지 뭐 아, 500개나. 그러니까. 아 왜 쏘셔. 아 지금 아직 차에서 아. 보고 계시네. 아 아버님 괜찮습니다. 아이고 요즘 같 애국자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가 에릭 다이어보다 지금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벤치 준. 야 근데 나는 살다 국토를 유행시킨 새끼는 처음 봤다. 네가 국토하고 나서 내가 오늘 방송국에 국토를 검색해봤거든? 한 8명이 국토를 하고 있던데? 거짓말 치지 마. 진짜로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일본까지 고베에서 오사카까지 국토하고 있고. 맞죠?
요즘에 아프리카에서? 어! 어! 일본인이! 진짜? 응, 진짜야! 야, 무슨 살다 국토를 유행시키네, 이놈. 대단하다. 그래, 제주도 국토도 있고, 하두링도 하고. 아니야, 오킹이 말고도 하고 있어. 나 물 한 잔만 더 주라. 어, 내 물 어딨지, 아까 아르기닌? 여기 있네. 아니, 아르기닌이 좋더라니까, 남자한테. 오킹 벌써 끝났어? 일본 국토를. 오킹님은 국토 진짜 잘하셔. 걔는 원래 뭐 한국에서도 했다는 거. 한 네 번인가 다섯 번 하셨대. 걔는 근데 그거 있었더라. 출연료 못 받은 거 알아? 그거? 그거 실화탄사대까지 나왔잖아. 그게 뭔지 몰라. 출연 어디 TV 프로그램 출연을 했는데 출연료를 많이 못 받은 거야. 근데 그 사장이 막 직원한테 너로치면 민성이한테 야 이 씨발놈아 뭐 개새끼야 내가 안 준대? 뭐 이러면서 한 개 갖고 있어 갖고 영상이 시리즈로 한 8개인가 올라갔어. 뭐 고소하고 막 이러면서 TV까지 나왔어. 아직도 못 받았어 그거? 실화탐사대까지 나왔잖아 여러분들. 너로치면 철간봉을 안 준 거야 출연료를. 왜? 몰라 제작사가 뭐 그런 거 보지. 아직도 안 줬어? 돈 안 주는 애들은. 나 아까 저 밥값 3만원 나왔어. 어, 그거 왜 형이 냈어? 너가 똥 싸러 갔는데 그러면. 아이 내가 낸다니까. 너가 똥 싸러 갔는데 할아버지 눈빛이 많이 흔들렸어. 아 도망갈까봐? 어 아. 요즘 젊은이도 먹튀 사건.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아 그거 왜 냈어 내가 낸다니까. 심지어 현금으로 냈어. 아이구야 좋아하셨겠네. 네가 줬으면 해. 아 근데 나 못 가겠어. 업어줘? 야 너 업어주는 거는 인정이냐? 아 업어주는 건 인정 아니잖아. 아 나 진짜 발바닥이 너무 아파. 나 못 가겠어. 나 못 가. 못 간다고 맞잖아. 가지 마라. 뭐 나 네가 가나운 거라 뭐 내 인생에 뭐 네가 망하는 거지 뭐. 아니 못 가겠어. 아파. 아 일로 부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여기는 아니 10km 남았어. 갈 수 있겠어? 10km? 아 난 내일도 할 수 있어. 맞아? 그럼. 미안해 내일은 오지 마. 나도 그 맛 때문에 그런 건데. 나 낄낄빠빠 잘해. 오늘 올라가야지. 아... 아니 오늘 내가 봤을 때 이거 부스터를 맞아야겠어. 주사? 어 몸 안 맞으면 나 내일 못 가. 근데 여기 진짜. 병원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병원까지는 차 타고 가도 되잖아. 어 그건 맞는데 근데 밤에는 병원을 안 하잖아 토요일이라서.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병원 가서 뭔데 뭘 맞는겨 병원 가면? 그 뭐야 항생제. 근데 그것도 너무 위험하지 않나? 아니야 아니야 그건 상관없어. 항생제가 아니라 그 항생제가 아니라 뭐였더라. 아 진통제 진통제. 내일 오는 건 맞아? 항생제 내일 그만 오는 건 맞아? 어. 아이고 약 먹고 가자. 그래 물 있어? 물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 아니 이거에 약에다가 포카리 먹으면 안 되잖아. 괜찮아 상관없어. 안 죽어. 권장사항이지. 야 대우행님 유튜브 구독 좀 해라. 갑자기? 아 근데 너 대구 팬이라며. 뭘 대구 팬이야. 아예 저기 롯데 팬이라며. 롯데 저기 그냥 반 그 감독으로 갔어. 김태형? 어 담배 끄고 와. 그래 아 야 은성아 저녁에 그 주사 맞을 수 있는 거 한번 알아놔봐. 와 나 오늘 내일 저기 그 뭐야 주사 안 맞으면 못 출발하겠다 진짜로. 어 와 개 아프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와 안 움직여진다. 아, 오늘 아침부터 느꼈는데 큰일. 진심 업어줘? 아 업어주면 또 노인정이잖아. 한번 알아봐봐. 야 근데 니네 매니저들도 진짜 고생이더라. 아 고생이. 나 만나자마자 그거 물어봤음. 빨래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걔네들이 다 해주지. 그 빨래 코인방에 가서 다 한대. 근데 몰랐는데 야 이런 시골에도 있어. 다 있대 요즘에 여러분들 빨래방이 다 있다네. 어. 아 다음 주에 또 누구 나오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어. 저 누구야?
저 김이랑 토마토. 아 재밌겠다 마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어? 기훈이. 아 그러면 내가 그걸 오늘 섭외할 걸 그랬다. 뭘? 사설 구급차. 그건 불법이지. 내가 왜 구급차를? 불법인가? 사설 구급차를 어떻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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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말했다. 사설 구급차가 아니고 사설 그런 거 있잖아. 뭐? 약 같은 거 구급함 있는 거. 어. 그런 거는 안 돼? 진짜 주사 맞아야 돼? 어. 그래? 아니 아니 그 119 말고 여러분들. 내가 말을 잘못 얘기했네.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치료할 수 있는 거. 그 우리 그거 풋살할 때도 부르고 이랬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여러분 사이렌 울리는 거 말고. 그래. 가자. 큰일 날 뻔했네. 요즘에 참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습니다. 김천까지 내 돈 주고 와서 말 한마디에 애들 공연 철수할 애들 아무것도 못할 뻔했네. 하루하루가 그냥 참 BJ가 이제 마이크 10년 잘해도 한마디 잘못하면 걔 10년 되는 게 이 바닥이라. 불법 아니야 불법 아니야. 야 신발은 제일 마음에 드는 겨? 그거? 내 그 뭐야 앰뷸런스? 내 뉴발란스? 아 갈 수 있을란가? 아니야 아니야 뉴발란스야 잘못 말했어요 또. 가자 씨. 가자. 내 봉준이 채팅방 보면 나는 그거 생각나. 학교 다닐 때 그거 천군백군 한쪽에서 와 이래 그러면 반대편에서 아닌데 그러면은 아으 하 이렇게 하는 거. 채팅창만 보고 있으면 재밌어. 아니 근데 아까 로나 땅 누나 뭐 이렇게 별풍을 많이 쏴주세요. 누나 너무 고맙고 MC 그 연말에 보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또 형이 MC야? 또 형이 MC가 아니고 쪼꼬가 사장님이 나한테 MC 보라고 했어. 왜냐면 근데 이번에 내가 안 봐도 되는데 MC 역할이 존나 중요해. 왜? 기존의 시상식처럼 2023 아프리카 TV 이게 아니야. 예, 보라로 해 보라. 왜? 사람이 안 오잖아 현장에. 어? 왜? 사람이 안 와. 아 진짜? 관객석도 없어. 아 그래? 근데 BJ가 오고 싶으면 자리를 만들어줘. 토크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수상소감을 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 와도 되는데 다 집에서 그냥 중계하는 거야. 아 그래? 응. 오. 그러니까 노쇼를 없애는 거야 애저녁에. 아. 옛날에 우리 그 4단계 시상식 맺기로. 아. 어.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 뭐야 그냥 그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대로 하면 감스트가 와서 4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상 받고 가잖아. 어. 지 오고 싶을 때 오면 돼.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스트님 지금 도착했네요. 예! 그럼 아무도 안 가지. 오지. 누가 가는데? 수상소감 너 대놓고 얘기하고 싶어? 집에서 얘기하고 싶어? 그냥 아무도 안 가면 집에서 얘기하겠지. 아무도 오면? 아 많이 오면 가겠지. 너 그러면 대상 받으면 3천만 원인데 그거 집에서 수상소감 할 거야? 응. 그렇지 너 같은 애도 있고. 또 민교도 오고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누가 가냐고. 그러니까 안 와도 된다고. 그래?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아니 근데 안 와도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걸 만들었잖아. 뭘. 예를 들어서 네가 대상을 받아. 집에서 네가 중계를 해. 너 대결 펀딩 해봤지. 거기서 이기면 갑자기 풍 터지지. 그것처럼 채팅창에서 그 효과가 돼. 그래서 트로피가 딱 너한테 터지는 거야. 3천만 그래? 원이 딱 쏴지는 거야. 아 진짜? 그 효과가 이번에 개발했잖아. 와 노쇼가 없단께 그래서 그래서 그 돈 아껴가지고 상금 주는 거잖아. 4억 9천. 좋네. 왼쪽으로. 아니 그러면은 누구야? 그냥 시상품으로 아니야. 무대를 안 하고 그냥 상금을 한 거네. 아 무대는 있지. 거기 콜로세움 거기서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크게 안 한다 이 말이잖아. 그렇게 안 하고 뭐 BJ도 말고 축하 공연 없고. 오. 축하 공연 하고 싶은 애들은 VOD를 보내주면 중간에 광고를 틀어주고. 오. 그러니까 완전 간교화 됐는데 그 대신 이제 MC 역할이 중요한 게 뭔 말인지 알지? 더 애들이 보라식으로 해야 되니까. 좋네. 그럼 형이 무조건 해야겠네. 아니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아니 형이 한다 했잖아. 시켜주니까. 그 유리 누나도 또 하고 싶어 해서.
맞아, 옛날에 에이핑크도 왔었어. 저는 언제 하는 건데? 시상식은? 12월 29일. 12월 29일? 아. 저는 시상식 볼 때 대본 주잖아요. 대본 딱 치웁니다. 거기에 저기. 예, 알겠습니다. 예. 자랑이 좀. 아, 산마루를 지나는 중.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아니야, 형. 더 좋은 날 있었어? 그래? 이제 안 오면 형님 회식 못 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회식 재미없어. 옛날에라 그거 봉컬레이터 있을 때 재밌었지. 그때 주단이랑 양... 어, 요즘 회식 재밌던데. 내가 모르는 회식 있나? 회식이 요즘에 안 한다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로. 어, 아닌데 회식 재밌던데. 아니 코로나 이후로 다 안 한다 그래서 안 갔는데. 아니야 아니야, 회식 하던데 다. 호호, 비공개 회식이 따로 있나? 이상하네. 야, 애들 회식 야무지게 하더만. 아니 그리고 형 잘 봐. 아? 이제 좀 형이 네. 이런 느낌이야. 이제 BJ들이 아. 이제 형을 어. 이제 큰형 취급하는 거야. 큰형 취급. 맞잖아. 큰형 대우가 아니고? 아, 큰형이지. 형 이제 큰형이지. 근데 네가 나 그렇게 사이에서 큰형이야, 형. 네가 그렇게 나 노인네 취급하잖아. 노인네가 아니라 진짜야. 나 다음은 너야. 큰형이야, 형. 너 다음은 너야.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 큰형이라니까. 나 젊어. 그러니까 이제 지코 형 다음으로 이제 형을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큰형인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다음은 너야. 머스탱 졸라 멋있다. 와. 킹마트다. 지코 형 다음으로 형이 큰형이라니까. 근데 나도 40살 되잖아? 나 엑셀 할 듯? 왜냐면 생각해봤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아직 30대니까 막 보라고 이러는데 결국에 돈이 남는 거 아닐까? 나중 되면? 아, 그치. 그 돈으로 내 가족 챙기고 이러려면 보라는 무슨 보라야? 엑셀 해야지. 그러니까, 미안한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 없대. 나 엑셀 하면? 지랄하지 마. 너가 최간을 몰라서 그래. 이런 대표 없습니다가 엄청 많아. 너 우리 서초에 간 봤어? 미니 편의점 들어온 거? 아, 네, 말해줬어. 난 진짜 이 복지에 있어서. 네, 그럼. 맞아? 그럼. 오죽했으면 우리 세무사가. 알았어. 여기까지 할게. 근데 너는 엑셀 안 할 듯? 나? 나도. 아, 근데 나는 엑셀 방송을. 그때 한번 해봤잖아. 아, 광우의 삶? 어. 그 너무 그 기다리는 걸 못하겠어. 그게 안 되지, 맞지? 맞지,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나도 이번에 정성구로 게스트로 나갔어. 너 방종해가지고 시청자 6,000명까지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보라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풍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5분 만에 25만 개인가 받았어. 와. 근데 5분 만에 받았으면 별풍선이 그 딜레이가 되잖아. 뭐 5분 전 별풍선 시그니처 쳐야 돼, 춤을. 내 멘트를 못하는 거야. 나는 멘트 섞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오늘도 오라버니의 별풍선 땡큐 오빠에게로 고고 이러니까 아니 이게 오디오가 아닌데 이 씨발. 그치. 딱 멘트 치려면 또 큰 손 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엑셀도 개빡센 게 매일 12시간 한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때 우리 하고 진짜 체력 완전 방전됐었잖아. 맞지. 근데 아 근데 잠시 우리가 5시간 해봤잖아. 근데 250만 개 받았잖아. 야무지긴 하더라. 그때 금화가 거의. 야무지긴 해. 야. 너가 1등이고, 아, 금화가 1등이고, 너가 2등이었지. 그랬을까? 미쳤지. 야무지긴 하더라.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해. 그거 보고 하는 거지. 맞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도 엑셀을 한다고 해서 막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뭐 명예? 뭐 이런 게 문제가 없다면 너도 할 거잖아. 아, 근데 난 재미가 없다니까. 아, 그니까, 재미도 있으면. 아니, 근데,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해. 난 그냥,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별풍선 터진다고 하면, 나는, 게임하는 게 더 재밌어. 그렇게, 아, 그건 하지. 야, 제일 좋은 건, 재밌게 많이 버는 게 최고지. 그래. 나는, 내가 재미없잖아? 그러면, 흥미가 안 느껴져. 그럼 넌 지금까지 아프리카 10년 했나? 순수 재미로는 몇 년도가 탑이야. 네가 느끼기에 그냥. 아, 아프리카가? 그래도 이제 BJ들이 느꼈을 때는 아 시청자들이 느꼈을 때는 시청자가 느낀 거 아니고 너가 느낀 거. 내가 느꼈을 때? 아, 물론 뭐 시청자가 재밌는 게 너도 재밌는 거겠지만
순수 돈 이런 거 말고. 어. 난 스타판 무친데? 같은데? 무친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무친데? 어. 그러니까 네가 맨날 그 녹음기 돌리더만 네가 방송하면서 제일 잘한 거 무친데 만든 거라고. 아니 왜냐면 저기 그 18년도, 19년도, 막 17년도 그 보라이스 때 있지. 아 그때 너무 힘들었어. 힘들었어? 근데 나도 그때 옆에 잠깐 있었지만 너가 막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 그래 하나도 안 행복했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척척 없이 그때로 돌아갈래 복토할래 지금이 더 나아. 몸이 힘든 게 더 낫지. 정신적으로 힘든 것보다 몸이 힘든 게 더 나아. 진짜. 그래서 그때 네가 그런 게 많았나? 런이 많았나? 아 그때는 그런 거였어. 그 이제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뭐 누가 키든 뭐 그런 거 신경 1도 안 써. 그냥 켜버리잖아. 그치.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와 뭐 누가 뭐 큰 거 방송하고 있다 이러면은 방송 안 키고 뭐 갑자기 아프다 하고 휴방하고. 근데 오늘도 큰 거 피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피하는 게 아니라 나도 봐야지. T1인가 오늘도? T1이지 오늘은 T1이지. 아 미쳤다. 재밌는 거 같아. 그건 큰 거 수준이 아니지. 누구랑 하는 건데? T1이랑? 그 오늘 중국 팀이랑 할 진동? 거야. 진동? 아니 BLG인가? 맞나? BLG? 거기도 그래서... 어차피 다 한국 선수 아님? 아 그건 모르겠어. 나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여튼 엄청 대박 경기라가지고 그거는 완전 대박 경기라서 순수? 아 순수야? 아니 나 유튜브에서 그거 봤는데 스타1을 스타2 그래픽으로 하는 게 있대. 그거 좀 웃기대. 아 그래? 뭔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스타2는 뭉치기가 되잖아. 그래서 마린이 막 30마리를 한 번에 움직이고 이런데 웃기대. 근데 스타2는 확실히 안 맞는 것 같아. 원이 짱인데. 원이 재밌지. 난 지금 밤마다 나도 그 김성현 유튜브 보거든. 너무 재밌어. 재밌지. 아 이거 너무 사람이 매력적이야. 맞아. 상대는 가난하다고 이러는데 개 웃겨. 호호 이 친구 이거 잠깐만요. 그거랑 장윤철 이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스타는 보는 맛이 있어. 아 보는 맛이 있지. 근데 배그는 확실히 빡세. 아 보는 맛이 좀 빡세. 나도 이번에 배그 국제대 이런 거 봤는데 좀 빡세. 정신없고 FPS 보는 맛은 스타랑 롤이 최고인 것 같아. 인정. 근데 형 틀이라가지고 롤 보지도 못하고. 나는 너 때문에 보지. 그래? 내가 그래도 너랑 할 때 내가 거의 골드 같은 저기까지 했잖아. 나 야 1인분 했었어. 나 무엔터 할 때 생각해봐. 근데 진짜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나는 형이 선택적 메이저 BJ인 것 같아. 선택적 메이저 BJ는 뭔 소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형이 지금 시청자 수가 막 엄청 많아지고 싶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저거. 지금 내 시청자에서? 그렇진 않잖아. 엄청은 아니야. 맞지 맞지.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형이 생각하는 것만 지금 막 이렇게 막 몇만 명 보고 막 이런 거 많이 보면 좋은데 그치, 그냥 그치, 무지성적으로는 그치.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이 그냥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걸 안 하는 것 같아. 형이. 아이고. 왜냐면 형은 그걸 아는 것 같아. 왜? 그 시청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소통이 더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포선도 많이 받으니까. 적당히. 뭐 그런 것도 있겠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근데 이건 뭐 이런 얘기하면 나 팬들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러거든. 야 나는 씨발 네가 최고고 내가 네 팬인데 자꾸 네가 막 알른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건 싫어하는데 근데 확실히 그릇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몇만 명이 봤을 때 지금처럼 게스트로 치고 빠지는 건 괜찮은데 확실히 나 혼자 솔방일 때 몇만 명 보면 좀 그게 있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부담도 스럽고 뭔가 좀 연기하게 돼. 어떤 연기가? 그러니까 내 방송에만 씨발 형들 X같다 뭐 씨발 막 이런 게 되는데 몇만 명 보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개인기 보여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나도 좀 안 행복해지고. 근데 최근에 할 땐 달라. 최간에 할 때는 무조건 많이 보는 게 좋음. 왜냐면 나 혼자 방송이 아니니까. 나도 그래서 최간에 하면서 방송 성격 좀 변함. 아이 뭐야 애들. 뭔 소리야? 저기 있네 애들. 아니야. 와 저기 무슨 소녀시대야?
어? 왜 그래? 와, 근데 진짜 들깨들은. 근데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터키 때는, 야, 개들이 진짜 무슨. 아니, 아니 소녀시대냐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소녀시대라니. 뭐 있나? 잠깐만요. 뭐가 있긴 하네. 아, 무슨 저수지. 너무. 어? 아니,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어? 글쎄. 자, 우선 가보자고.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뭐, 남자도 있고, 이게. 아니, 어? 소녀시대야? 아니, 뭐, 저기 밴도 있어. 저기. 아니, 저 무슨. 그거 뭐야? 의자야? 아, 너 의자래. 와. 우선 자리에. 뭐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카메라 세팅 좀 해볼까? 아니, 잠깐만. 카메라 먼저. 가운데. 여기다가 해야 돼. 가운데가 딱 좋겠는데? 됐네. 와. 니 소녀시대야? 어? 가방 잠깐 이렇게 줄게. 자! 최근에 친구들! 국토 대장정을 하고 있는 BJ 와꾸 대장 봉준에 대하여 인사! 하나, 둘, 셋! 김봉준! 파이팅! 각자! 준비하고 출발! 아니. 뭐야. 와. 아, 잘하네. 와, 잘한다. 야, 잘한다. 어? 와, 연습 많이 했네. 오, 야, 무릎, 무릎.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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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아프겠다. 오! 오! 와! 그거 왜 이렇게 잘해? 와! 오! 와! 아니! 뭐야? 연습 얼마나 많이 한 거야?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오! 야, 깃발 멋있다! 뭐야, 형준이야? 오. 자르반이야, 뭐야. 정봉순 국토 만주를 응원하면서 최가래가 함께합니다. 와,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또. 킥 드럼 베이스. 오, 뭐야, 연습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와, 잘한다.
와, 연습 얼마 많이 한 거야? 와, 아니. 와, 뭐야? 잘했다. 와, 얘들아 너무 고생했다. 야, 물 마셔, 물 마셔. 예, 야, 초초 빨리 물 줘 빨리. 어? 와, 야, 앉아. 자, 우선. 자, 우선. 시간이요. 한 번씩 인사. 그래, 한 명씩 인사해. 빨리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고생 아까 지나갔던 세 분 앞으로 나올게요. 그래, 여고생 누구야? 반갑습니다. 아, 너희. 너희 세 명이 여고생이었어? 네. 와. 있어요. 아, 나 못 알아봤어. 아, 근데 나 진짜 못 알아봤어. 나 진짜 못 알아봤어. 자, 그리고 그 밭 가시는 분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밭 가시는 분. 안녕하세요. 해바리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너무 잘했어. 아까 전에. 자, 그 다음에 돌을, 아, 우리 아까 식당에 왔던 우리 요구르트 아줌마. 기가진이, 바비진이. 안녕하세요. 바비진입니다. 아, 진이도 왔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도미걸. 아, 우리 나레이터 모델들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역시 최군행님이군. 히읗. 아, 도희. 안녕하세요. 야, 야, 도미걸. 이신즈, 저 춤추느라 너무 목이 말라서 방금 혹시. 아, 너였어. 난 너 이렇게 안경 끼고 있길래 뭔지 몰랐어. 진짜로. 잠깐만 조용해줄 수 있을까? 알았어. 조용할게. 음료수 한 잔만 베풀어줄 수 있을까? 아, 감사합니다. 물 따라줄게. 아, 아, 그다음에 아, 우리 달고나녀. 경력 40년 차에 나이 30살 깸순이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한 명씩 우리 안 보이는 데서 오늘 왔다 갔다 많이 해줘. 남자 멤버 우리 현준이 그 깃발 한번 보여줘. 네. 최근에 감사한 유출 기현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준이 화이팅. 최근에 화이팅. 제가 카메라를 제가 들고. 야, 너희 무릎. 야, 잠깐. 저희 축하 공연은 여기까지인데 축하 공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봉준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또 아까 여러 가지 것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봉준 씨 일어날까요? 왜? 저희 잠깐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예, 저희가 새로 여러분들 이게. 이동식. 민성아, 민성아. 그 후시딘이랑 들고 와봐, 우리 거. 예, 이동식 저희가 또 가져왔습니다. 예, 예. 또, 이동식을 갖고 와서 저희가 또 준비한. 아, 이거 어디서 왔어요? 아, 제가 샀죠. 예, 새로 샀어요. 또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 니네가 준비한 거 해봐. 어. 네, 저희 또, 네, 발리나 하와이 오신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저희 이제 하와이안 걸도 준비했습니다. 오, 뭐야. 네. 그 모자. 모자가 안 들어가시네. 그래. 진짜 도대체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냐. 와.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네. 아, 우선은 잠시 맡겨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 이거 음악이 나오네. 파이팅 하십시오. 아, 고마워. 고맙다. 자, 고맙다. 이게 매기는 거지, 이게. 무슨 국토하는데 무슨 이렇게까지. 자, 그래. 계속 포스 해주고. 네. 어. 잠깐, 거기니 엎드리실게요. 안경 제가 잠깐 받아줘도 될까요? 아, 넌 네? 너무 공격스러워. 아니, 좀 참으세요. 아, 그래. 네. 그래. 뒤에 또 우리 하와이안 걸들이. 그냥 잠깐 누워봐. 준비했으니까. 안녕하세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그래. 신발. 어, 네, 벗게 돼. 에이, 편하게. 이게 다. 아, 벗게 돼. 준비된 거라? 편하게 여기 얼굴에 묻어주시면 됩니다. 엎드려주세요. 편하게 누워주세요. 이리 엎드려주십시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그렇지. 편하게. 야. 어, 진짜 시간 좀 길게 해드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스웨덴식으로 살살. 우리 고객님 아프시댄다. 살살. 고개가 너무 많이 뭉치셨어요. 어, 많이 뭉쳤어. 야, 엉덩이 맞지? 야, 엉덩이 누가 맞지? 살살. 살살 좀 편하게 냅두세요. 잘못 싸지 마.
많이들아 밟았어. 그래 그래 그래. 새끼 발가락 안 좋으시니까 새끼 발가락. 새끼 발가락 하지 마. 새끼 발가락 하지 마. 천천히. 새끼 발가락 하지 마. 새끼 발가락.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보니까 많이 뭉쳤더라고요. 우리 고객님. 뭐. 수분 공급 있겠습니다. 수분 공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이신가요? 떡떡떡 진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떡떡 떡떡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좋아요. 발을 양말을 벗고 하는 게 나을 텐데. 하지마 억지로 하지마. 아니 왜냐면 발 아니 봉준이가 발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저희 나 개 아파 지금. 저희 세족식 있는데 고객님 살짝만 앉아주시면 세족식 그래 세족식은 좋지. 그래 그래. 됩니다. 그래 걸쳐서. 네 한 입 더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아 우리 고객님 코털이 삐져나오셨다. 그래 코털. 자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같이 세요 고객님. 이것도 혹시 짜드릴까? 안돼 안돼 안돼. 왕건이가 큰 게 이게 싫어. 여기 잘 짜는데. 그렇지 그렇지. 조심하세요. 양말도 필수로 잡지만 가만히 몸을 맡겨주세요. 혹시 마스크팩 준비된 거 어딨나요? 저희 코스에 준비해 주세요. 있습니다. 혹시 발 불편? 네, 발 괜찮으세요? 이쪽으로 드릴까요? 네 고객님. 어머 개구리 발가락 있네. 여기 살짝 내리시고요. 자 허리 펴시고. 아 차가 씨발. 아이고. 아 차가. 최고로 장미꾼 몰로 정리드렸습니다. 알았어. 아차! 찾지마! 아차! 찬물이 좋아요. 아차! 혈액순환에 좋아요. 맞습니다. 찬물이 힘이 건강해. 뭔데, 뭔데? 자몽. 배. 자몽 까십시오. 배. 자몽이 가슴에 좋다고 합니다. 자몽이 빠지시고. 자, 허리 살짝 펴주시고. 얼굴 마스크 빼게드릴게요. 공주님 피부는 손가락 안 맞는데. 어머, 아이고. 이거 특대 사이즈인데? 저기도 한번 봐주시고, 예, 그러지. 아이고, 좋으시죠? 아니, 우리 몇 킬로 안 남았으니까. 진짜 힘내서 그래, 마이무 저기 멤버였던 종아리는. 봉준이랑 오랜만에 만났지 또? 네 오랜만에 오늘로 시원한 물 좀 가져와. 시원한 아 이거 발로 쓸 물. 발로 쓸 물이요? 네 이게 괜찮습니다. 이거 마시고. 아 근데 진짜 얼굴이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요즘. 죽을 것 같아 진짜로. 진짜 그래 시간도 충분히 가져. 좋다. 야 근데 그 킥 드럼 베이스 할 때 네. 그 멋있더라. 야, 너 연습 얼마나 했어? 일주일 내내. 와. 뭐야 나 다들 또 진짜. 와, 야 너 뭐야, 브로. 야, 다 추졌. 예, 추졌네. 이거. 아이고야. 킥급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아니, 내가 너무 멋있어서 이거 우리 콘서트 때 니네 오늘 한 거 오프닝으로 그냥 하자. 시간 되시면 한번 콘서트 때 한번 나와주세요. 특별 게스트 나와줘. 아니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었네. 아니 그냥 뭐 시간 되시면 한 시간만 놀러 와라 이거죠. 예. 뭐 그 아 가겠습니다. 갑봉준. 나한테 여기까지 와줬는데 와야죠. 갑봉준. 와. 아, 근데 이거였네. 아, 어떤지.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어. 진짜로. 어떻게 좀 시원하십니까? 아, 근데 진짜 와. 근데 너무 시원하다. 근데 진짜. 아, 근데 진짜 발이 너무 부었어요, 여러분들. 네, 귀신들이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귀신들이에요. 썩었어. 아니, 진짜.
근데 진짜 썩었다니까. 말을 심하게 하네. 근데 이게 물집이 굳었어. 근데 봉은 가서 어떻게 변하게 할게요? 공격은 무슨 공격이게. 진짜 뭐야. 그래 그래도 그렇지. 썩었다. 극락을 맛보기이네. 히읗 히읗. 어떡해. 근데 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발이 그만큼 노력했다. 발이 썩었다니. 아 너 안 되겠다. 야 진이야 너가 하지 말고 너가 해. 그래 그래 가요가 좀 해라. 너가 해. 아, 발바닥에 각질 벗겨졌는데 같이 그대로 밀어드릴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진짜 아예 각질이었어. 뒤꿈치에 각질이 벗겨졌어. 아니 이러고 해였어? 야야야야야. 아 아빠 아빠 진짜 좋아 좋아 진짜 아빠. 아유 뭐 나 많이 훔치셔가지고. 아, 진짜 야, 빨리. 아, 이게 각질이 좀 찍어서 각질이 많이 보여서. 아이고, 뭐 이 정도는 뭐. 야, 우리 야, 그 후시딘이랑 들고 와봐. 야, 너희 여기 야, 너희 후시딘 발라. 어, 음악 작가 꺼주라. 아, 나이스. 아니, 내가 아, 야, 너희 후시딘 발라. 이거 내 건데. 상냥한 남자다. 사위타다. 스윗준 스윗준. 야 근데 킥드럼 베이스 할 때 무릎 나간 거야? 아니지? 아니야 지열이죠. 아, 아니 그 킥드럼 베이스 앵콜로 좀 이따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아이 뭘 앵콜이야 무릎. 아이 무릎 아니, 무릎 안 맞. 하지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봉준아 얘네 입장에선 보는 게 더 아니, 좋지 않을까? 아니 무릎 아프고. 아니 무릎이 아니 왜냐면 아까 카메라를 너무 멀리 찍고 역광이었어. 근데 어차피 킥드베 1분도 안 해. 아 1분도 안 해. 1분도 안 해. 가까이서. 네. 그래 그래. 한번맞아야 근데 한 분만 헹궈주면 안 되냐? 그래. 헹궈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또 마무리하자고. 아까 드시던 물. 원래 아까 드시던 물로. 지금 손 씻지 마시고 헹궈주셔야 돼요. 너무 씻지 마세요. 근데 손도 씻어. 헹궈주셔야 돼요. 야 손도 씻어. 너희 손도 씻어. 네. 자기 손 씻네. 그러니까. 스모크 스모크 잘하지 우리. 우리 스모크 세 명 잘하잖아. 야, 아니야 우리 수건 아니 우리 이건 내 거야. 스모크도 준비해줘. 그러면 킥드베 깔끔하게 하고 스모크 민가요 석종알 바비진이 하고 딱 우리 또 국토를 또 떠나자. 아니면은 담배 피는 애들도 옆에서 스모크 해도 되고. 겸사. 너는 진짜 식구구나. 여기 안경. 땡큐. 킥드베 안무 어떠셨어요? 아 좋았어. 제가 안무 짰습니다. 아 진짜? 네. 아, 너희 너무 잘하던데. 안무의 김가진이. 아 근데 깃발은 어쩌셨습니까? 아 근데 잘생기셨네. 아 재현진이라고 합니다. 오 잘생기셨어. 26살. 아 진짜요? 근데 아, 진짜 그거 같아. 뭐 여기 진짜 응원단? 진짜 응원단 같아. 그니까 너 오늘 저 헌칠한데? 아니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아까 최현준이냐고 한 사람들 너무 많았어. 저 아니었어요. 사진 찍어달라는 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네. 공차 하고 싶어 했었는데 오늘 네. 이거에 집중한다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은 킥드베 한번 하고 저기 스모크 세 명 하고 깔끔하게 또 우리. 아니 근데 좀 나는 그건 있네. 쉰 김에 좀 쉬어. 쉬었잖아. 너 괜찮? 이제 쉬었잖아. 그래 그러니까. 나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처음에 여러분들 장난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발이 너무 부었어요. 네이마르 여러분들 그 축구 끝나 계속 네이마르야. 계속 네이마르. 네이마르랑 뭘 계속 비교를 하는 거야. 에릭 다이어. 아니 근데 진짜로 너무 부었어. 얘들아 가까이 와서. 아 저 내가. 가까이 와줘. 봉준이 중심으로 해줄게. 봉준 이렇게 해줄게. 아니야 저기를 저렇게 그 그래야지 이쁘게 그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그것만 해. 킥드베만 해. 킥드베랑 스모크만. 네. 아니 무릎 아프겠다 얘들아. 왜 가까이 안 와? 가까이 와야 돼. 가까워져요. 오케이. Kick drum bass, yeah. 'Cause the bitch on the street from the music, music, and the bitch is over here like a blinding. The bitch on the street from the music, yeah. 'Cause the bitch is in this club, I'm a kundi, kundi. And the bitch is over here like a kundi. Cast me, I'm so sick.
Kicks. Drums. Bass. Kick drum bass. Kick drum bass. Kick drum bass. Kick drum bass. Yeah. Kick drum bass. Kick drum bass. Kick drum bass. Kick drum bass. Yeah. Kick drum b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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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Kick drum bass. Kick drum bass. Yeah. Kick drum bass. Kick drum bass. Kick drum bass. Kick drum bass. Yeah. Kick drum b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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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Ah, yeah. No. 야, 오케이 야, 스모크만 하자 스모크 3명 어? 음악 아니, 스모크만 야, 틀어줘 사장도 아니고 왜 계속 시키는 거야 어? 빨리 와 네, 빨리 빨리 와 연예인 되고 싶어 네 스타가 되고 싶어 네, 오케이 스모크 대형 오케이 야, 너 이거 발라 그냥 야, 너 일로 와봐 어, 아니. 스모크 노래 틀어주면 되지 그냥 네. 어 그냥 스모크 틀어줘 깸순이 스모크 하고 와 좀 더 앞으로 와줘. 네. 어. 좀 발라 진짜로. 발고 있어요. 너도 발라. 저 괜찮아요. 아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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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발라. 너도 가져. 발라 발라. 여러분들 겸사겸사 또 봉준이 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이거 하고 바로 떠나겠습니다. 국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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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 화이팅! 오케이 Light it up, yeah Light it up, Light it up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break 없는 bike 택도 없는 것들을 택도 안 떼어 위로 세기라나 절대 바꿔 없는 type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근데 죄송한데 김봉준 씨 왜 안 보세요? 아 난 쫑알이 춤춘 거 못 보겠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밴드도 좀 바르고. 야 이거. 어, 예. 네. 아니 복만 복만. 아 근데 가위야 너 무릎 어떡하냐 이거. 이거 간장 됐잖아. 아이고. 괜찮아요. 나도 쓸 거잖아요. 너무 아시잖아요. 야 너도 이거 너 근데 스타킹이구나. 아니 찢어졌어 나. 아 그래? 아 나 봉준이 유행어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봉준아 너 유행어 따라해도 돼? 가위야 내 네 인생 책임진다. 가위야 내 네 방송 인생 책임진다. 혹시 어? 거절하면 저 나가야 되나요? 아니 유행어. 그건 발라도 야 완전 그거 그랬네. 어 피가 흘러버리네. 스모크를 제대로 못 쳤어. 어. 아니 이거 보여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가?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야 그 더 발라줘 그거. 어. 그래. 야 아파도 참아 임마. 대 좀 더 드릴까요? 아 괜찮아. 나 그거. 진짜 멜라토닌 아니, 뭐지 그거? 아르기닌 하나 줘. 멜라토닌. 아르기닌. 자 이거 이제 서울 또 올라가 잘 올라가고. 가기 전에 물 뿌려야 돼. 물 뿌리고 가. 네. 소독. 소독하고. 봉준아. 근데 솔직히 아니, 말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알지. 얘기해봐. 한 명씩 줄 서봐. 얘 기가진이. 기가진이. 저는요. 얘 가유. 가유. 저는요. 아는 얼굴만 말하고. 도희. 도희. 저는 몰라. 반말 귀신이었는데. 귀신. 반말은 저녁 귀신이었는데. 저녁 귀신. 오빠. 저는요 오빠. 아 뭐였더라. 아 씨 까먹었어. 아 씨 나. 괜찮아. 아 씨, 미안해. 내가 다음에는 외울게. 그래. 이거 진짜 이거 썩은 벨트 붙여야 돼요. 아 붙이면 안 된다니까. 아니, 안 돼. 아니 쓸려서 안 돼. 옮겨가는데 이거. 무서운 게 많이 붙어 있는데요. 아 됐어. 이거 도깨비. 괜찮아. 도깨비 풀. 여기 다. 도희만 외웠네. 도희만이었어. 왜 도희만이에요. 기관지가요. 무서우네. 아 진짜. 저희도 몇 번 봤는데. 재현준도 외워주세요 오빠. 야 적당히 안 해? 아 예. 적당히 하고 빠져야지. 지금 형? 너 너무 분량이 너무 많다. 네 알겠습니다. 쓸데없다. 예, 죄송합니다. 너 진짜 내 밑에 있었으면 잘렸다. 죄송합니다. 분량이 너무 많다.
쓸데없이. 하이퍼 안 써도 돼요? 괜찮아. 아니 다 치신 건 없어요? 괜찮아. 다 치. 연습 진짜 잘했네. 오늘 바로 올라가고. 네. 와 이거 하느라고 와 고생 많았다 얘들아. 저희 일주일 동안 매일 4, 5시간씩 연습했어요. 야. 네. 야 근데 니네 이제 이거 했다고 뭐 쉬는 시간 없어? 네. 그럼요. 너네, 이게 시작이죠. 너네가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네. 잘했어. 계속 가요? 난 가야지. 와 화이팅. 부산까지 같이 가지. 혹시 그 3km 어? 해주시면 안 돼요? 같이 걸을 사람 선착순 한 명. 오. 오 기가진이. 야. 태도를 본 거지. 근데 왜 또 표정이 낯설었어? 아 다시 걸을 생각하니까 존나 빡친다 진짜. 몇 킬로 남았어요? 10킬로. 얼마 안 남았어? 아니 껌이네. 발이 많이 아파. 껌이라고? 아니야. 가유가 같이 걸으면 되겠다. 한 3시간 걸리는. 야 내 아까 뭐. 수건 어디 갔어? 어? 내 아까 수건. 어 가져갔어. 수건 저 여기요. 여기. 다 극치를 했어요? 많이 부으신 거 악수라도 한번 해줘 올해도 우리 애들. 발 만졌는데. 아이 그렇지 손 닦았잖아. 말하고 악수. 공준이랑 악수하고 싶은 사람 서. 그래. 나 추억이니까. 사진도 한번 찍으면 안 되나? 사진도 돼? 사진. 와 대박. 찍어줘. 야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순양 물산이고. 어떤 느낌인지 알아? 양철. 어 잠깐 사진 찍어서 방세를 올려도 돼요? 방세를 올려도 돼. 자 이제 남은 10km를 위하여. 화이팅! 근데 나 희한한게 저 배는 뭘까? 야 배는 뭐야? 찍어줄게 한 명씩. 어 찍자. 찍어줘 같이. 직접 잘라줘. 아 진짜로? 예.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다음. 기가진이. 그래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 둘 셋 다음 도미걸 자꾸 하나 둘 셋 야 회전 좀 다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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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해결입니다 한 번씩 밀라 빈형이 하나 둘 셋 다음 하나 둘 셋 다음 보입니다 남양주 최고 미녀 하나 둘 셋 다음 어, 손가락이 점점 접힌다 펴졌다 하나 둘 셋 다음 손만 바뀌네 누가 오래 하나 둘 셋 다음 다음 다 했나 아 꺼져 너 불량 나도 하나 둘 셋 아, 이거, 나 우바우. 우바우 찍었구나. 우바우. 근데 진짜 살 좀 빠졌다 이렇게 보니까 감사합니다 됐어 얘들아 올라가서 개인 방송 잘하고 네. 그리고 오늘 응원해준 봉파 형님들한테 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크루로서는 네 번째 오는 거라 부담이 좀 됐는데 애들이 제가 안 시켰는데도 애들이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또 멋지게 준비해줬습니다 너무 고맙고 잘했어 조심히 올라가 그래 그래 봉파 오빠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형님 그래. 야. 아, 두리팜님 3,000개 감사합니다. 와, 두리팜님 3,000개 감사합니다. 잘했어. 너 화이팅! 잘했어. 화이팅! 감기 조심해. 네. 뒷천님 저희가 다 할게요. 그래, 깔끔하네. 항상 봉준이 챙겨줘서 아 우리 고독천사님 3개 감사합니다 야 그거 한번 보여줘라 야 개멋있다 이거 싱크로율 똑같죠? 어, 와 잘 뽑았다 네. 여기 제가 내도 잘했어 간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얘들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예 네. 애들이 그래도 열심히 또 준비했네요. 그 꽁트랑 저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또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다행이다. 또 아유, 긴장, 부담. 그러니까 무릎이 찢어져 버렸네.